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사전원은 정청수 PD입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해 유튜브 플랫폼을 이용한 언론법 인사 열린공감TV는 오늘부터 오랫동안 탐사 취재를 한 내용들을 심층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창구로 탐사전원 온 채널을 통해 해당 내용들을 보도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월 2일 연초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살해 미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칫 목숨을 잃을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 이재명 대표는 수술 후에 회복을 하고 있다지만은 그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시청자분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보도하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저희 탐사전을 온 취재팀은 지난 6개월여간 심층 취재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합리적 의혹과 증거를 토대로 오늘부터 약 10여 차례에 걸쳐서 방대한 분량의 내용을 시리즈로 보도할 방침입니다. 해당 내용은 탐사전을 온에서 단독 보도로 매주 월요일 9시 보도할 예정이며 열린공감TV에서도 클립 영상 및 요약 방송 등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저와 함께 보도할 기자들을 소개합니다. 고일석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일석입니다. 진성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진성 기자는 탐사 취재를 위해서 얼굴 등 신원이 드러날 경우 위험이 예상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등을 지고 보도할 수밖에 없다는 점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보도드릴 전반적인 개요를 시청자분들께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진성 기자의 리포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며 대통령 박근혜는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을 당하게 됩니다. 최 씨가 민간인 신분으로 국정에 개입하고 재단법인 미루와 K스포츠 등을 이용해 기업에게 막대한 후원금을 받은 것이 알려지며 온 국민이 분노하고 광화문에 지켜진 촛불로 우리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박근혜 씨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이어져 온 최태민 일가와 인연을 끊지 못하고 최 씨의 딸 최순실로 인해 사법 처리를 당하고 결국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이 일이 있기 전 2014년에 청와대 행정관이던 박가천 씨는 자신에 대한 수사 진행 중에 우리나라 권력 서열은 1위 최순실, 2위 정윤해, 3위 박근혜였다 증언하며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 경고를 박근혜 정부는 무시하다 탄핵이라는 국민적 심판을 당하고 맙니다. 오늘 방송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경고입니다. 박근혜 씨를 수사한 특검 검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탐사전원 취재진의 한 인물에 대한 제보가 들어온 것은 6개월 전이었습니다. 이어진 취재 과정에서 본 방송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물은 김충식.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와 오랜 관계로 사실상 경제적 공동체였고 최 씨가 사문서 위조로 구속수감된 지금 일부 사람들은 김 씨를 대통령 장인으로 칭하기도 합니다. 박근혜 씨 탄핵 이후 8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박 씨에게 시퍼런 수사의 칼날을 휘둘렀던 윤석열 대통령 정부. 또다시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에 대한 의구심과 이 정부에서도 권력 서열 1위가 대통령 윤석열이 아닌 김충식이 아닌가 하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탐사 전월 오는 구체적인 취재를 통해 그 사실을 하나하나 국민에게 드러내 보이고자 합니다. 이름 김충식, 1939년생으로 일본에서 태어나 8세 무렵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올해 86세 고령입니다. 80년대 후반부터 왕성한 활동으로 판검사 및 정재계 인사들과 인맥을 형성하던 김충식 씨는 한 봉사단체에서 작고한 윤석열 대통령 장인 김광섭 씨와 만나며 장모 최은순 씨와도 인연을 맺게 됩니다. 김 씨와 최은순 씨는 1987년 장인 김광섭 씨가 별세하며 본격적으로 동업자 관계로 발전합니다. 알려진 것만 송파구 석촌호수, 충남 당진 송산면, 충남 당진 교도리, 경기 양평 강상면, 충남 당진 송화읍 영천리, 강원동의 1호동, 경기 남양주 화도읍 금남리 일대 등의 부동산을 매입하며 커다란 재산을 형성합니다. 축구장 11개를 넘는 방대한 부동산을 매입하며 최은순 씨는
한때 부동산 상습 투기자 명단에 이름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최은순과 김충식 둘의 경제 공동체는 사업체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방주산업, 충은산업, 미시령 휴게소 등 여러 회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임원을 함께하며 김씨 인맥이 활용됩니다. 급기야 최은순과 김충식 두 사람은 내연관계로 발전했다는 증언도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김씨는 당시 유부남으로 가족들은 외국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90년대 후반 최은순, 김충식 두 사람이 운영한 미시령 휴게소는 강원 지역 유럽가들과 친분을 맺는 계기가 됩니다. 경기 양평이 고향이었던 최은순 씨는 모텔 사업으로 목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양평 조은행 지점장을 통해 신한그룹 박순석 회장,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 국민대학교를 가지고 있던 쌍용그룹 김석원 회장과 인연을 쌓게 됩니다. 미시령 휴게소는 이 인연을 강릉과 동해 유력한 기업가도 이어줍니다. 그중 한 명이 강릉에서 통신 전기설비업체 정화통신을 운영하는 우동명, 또 다른 이는 강원도에서도 손꼽히는 부동산 재력가 동부산업 황하영입니다. 또 하나 결정적 인연은 1996년 당시 강릉지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던 윤석열 검사입니다.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을 통해 이어진 김충식, 최은순, 조남욱, 우동명, 황하영, 윤석열 등 6명은 조 회장이 무속인으로 총회하던 신무정이란 이름을 쓰는 힘희리 씨 등과도 인연을 맺으며 이들 6인은 당사자들 간 관계를 넘어 가족들끼리도 어울리는 사이로 발전합니다. 김건희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에 대해 오랫동안 아는 아저씨로 지내다 한 스님으로부터 소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사람이 신무정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1년 검찰총장 사퇴 후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던 중 방문한 강릉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과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황하영, 우도영 둘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일 윤 대통령은 우 씨의 집에서 하룻밤을 모을 정도로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 당선 후 황가우 두 사람의 아들들은 자연스럽게 대통령실에 합류하기도 합니다. 이들과 막역한 관계로 수십 년을 알고 지낸 김충식 씨는 최은순 씨와 내연관계로 자연스럽게 윤석열 검사에게는 장인과 같은 존재였다는 주의 증언도 존재합니다. 실제 취재진에게 김 씨를 윤석열 대통령의 장인이라고 증언한 김충식 씨 측근이 있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직접적으로 굉장히 친해진다고 들었어요. 아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사실 영재근 장 아닙니까? 생각도 안 했었는데 그래서 장인이라고 불러준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권을 잡은 뒤 많은 사람들은 김건희 여사를 상황 역할을 하고 있다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얼마 전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취재에서 김건희 씨는 다음과 같이 발언하기도 합니다. 저에 대한 언급이 이렇게 저기 좀 끊어지면 좀 이제 좀 적극적으로 저는 그 남북 문제 제가 좀 나설 생각이에요. 그렇게 김건희 씨가 어떤 방법으로 남북 문제에 나설 생각이었는지 탐사전을 온 취재팀은 김충식 씨 실제 음성이 담긴 녹취록을 입수합니다. 가보면 8,000평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파주에서 선생님께 그 8,000평을 주셨다면서요? 파주에서 준 거예요. 정부에서 준 거예요. 아, 정부에서요? 제가 이걸 제대로 이번에 꾸밀려고 반기부위도 해놨고 7분을 더 해야 돼. 여기에 배를. 윤 대통령까지. 그래도 정부에서 그렇게 도와주시니까. 참. 평화의 술래길. 유명한 관광 독일같이 만들려고 해. 독일같이. 아시아, 유엔 아시아 본부도 이게 바로 넣고. 지난 6개월여 동안 탐사전화론 취재팀이 경기 양평에 위치한 김씨 사무실에 들락거린 사람들 몇몇은 실제 고위직 공무원들로부터 이권을 노린 사람들까지 다양했습니다. 문턱이 닿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김충식씨 집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김씨 주변에서는 실제 여러 건의 국가 관련 사업들이 진행되었다는 놀라운 사실도 확인됩니다.
탐사전을 오는 방대한 취재를 정리 오늘 첫 실마리를 공개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너무도 많은 의혹들이 산재해 있음에도 하나씩 발품을 팔아가며 가장 가까운 최근 사례부터 하나씩 그 전말을 밝혀봅니다. 그 시작은 바로 김충식 씨의 이 발언입니다. 이번에 사우디에 이번에 그 올림픽 유치식 시켰잖아요. 그거 우리가 도와준 거예요. 아, 우리나라에서 도와준 겁니까? 우리나라에서 유치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유치하려고 했던 것은 그 보모 알잖아요. 그.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우리 일부러 그러면 그걸 뭐 포기한 건가요? 제대로 도와준 거지. 제대로 도와준 거지. 네, 방금 영상 리포트를 통해 보신 바와 같이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최순실 게이트는 비선실세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나라 곳간을 거덜내는 실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수사특검 소속이었던 당시 윤석열 검사는 다음과 같이 발언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다 해야 되는데 특별검사까지 할 때 좀 잘해서 뇌물로 엮으면 되는 건데 뇌물로 좀 엮어가지고 하고 이래야 되는데 박근혜 어차피 일을 했으니까 저 머리는 가는데 박근혜를 좀 전식으로서 국민들을 조금씩 달래가면서 특히 보수 세력들의 시간을 좀 주기 위해 가지고 하는 그런 고려도 좀 있지 않았나 싶어 잘 수가 박근혜, 처음에는 박근혜와 최순실을 분리하려고 하다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하니까, 이제는 박근혜와, 보수 권력을 분리한 거지. 그래서, 그때 뇌물을 넣어놓으면은, 박근혜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네, 방금 당시 윤석열 검사의 육성 발언을 들어보셨는데요. 당시 윤 검사는 박근혜와 최순실을 분리하려다가, 아, 이거 안 되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두 사람 간의 오래된 관계로 인해 공직자들이 알아서 일처리를 하는, 즉 속된 말로 알아서 기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분리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을 한 듯합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2024년 오늘 저희 탐사전을 온 취재팀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오래된 사업 파트너이자 조력자, 때론 내연남이라는 명칭으로 누군가에게는 대통령의 장인으로 통하는 인물 김충식 씨를 탐사 취재를 해왔고 그를 제2국정농단의 핵심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의 얼굴을 공개합니다. 리포트를 통해 김충식 씨의 문제적 발언들 중에서 몇 가지를 미리 들려드렸지만은 이 중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부산 엑스포와 관련한 발언입니다. 탐사전을 온 취재팀이 입수한 저 발언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정부 고위직 인사들의 공통된 생각이었다라면 윤석열 정부는 한마디로 국민도 속이고 하늘도 속인 희대의 사기극을 벌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탐사전으로는 지난 6개월간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한 인물에 대한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많은 증언과 팩트체크를 통해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 김건희 여사 그리고 지금은 재산 축적 과정에서 불법으로 수감 중인 장모 최은순 씨와 한 인물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문제점들을 취재해 왔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 취재팀에는 뭐 아시다시피 수사권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언론의 취재는 수사와 달리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취재 과정에서 확보한 김충식 씨 본인의 말과 관련 인물들과 연관성과 반론 등을 통해 이건 제2의 국정농단이겠다 싶어 합리적 의심과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네. 또한 리포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방송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제 그만 잘못된 인연을 좀 청산하고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고는 경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부터 탐사전을 오는 시리즈로 해당 의혹에 대해서 보도를 한 방침인데 먼저 다소 충격적인 인물 관계도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네. 다소 인물관계가 좀 복잡하기는 합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관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의혹 인물들이 지금 보시는 사람들 외에 더 많이 등장합니다. 일단 중앙에 김충식 씨와 내연관계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그리고 김건희 씨 등 처가 일가와 오늘 보도될 내용에 등장할 인물들을 제외하곤 아직은 관계된 인물들을 불러 처리했습니다. 저희 탐사전을 온에서 매주 월요일 시리즈 방송을 통해 한 명씩 한 명씩 그 면면을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방송은 전반적인 개요 수준의 보도가 될 듯 싶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김춘 씨라는 인물은 도대체 어떤 인물입니까? 네, 현재까지 대중적으로 알려진 바로는 어쨌든 여러 관계를 통해서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와 밀접한 관계라는 것이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네. 본인 스스로는 젊어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가 안보 강연을 주로 해왔다는 얘기도 했고요. 네. 일각에서는 옛 안기부 혹은 보안사 출신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는 스스로 도예가로 칭해서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에서 지정하는 도자기 선임 명장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도자기 선임 명인이요? 확인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팀이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에 문의해본 결과 선임 명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확인했습니다. 네, 화면 한번 보실까요? 네, 그러네요. 네, 등재가 되어 있죠. 스스로 또 이렇게 자칭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아주 오래전부터 김충식 씨가 도자기를 각계각층의 고위 인사들에게 선물을 해왔는데 그럴 때 반드시 꼭 두 개를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한 개는 선물을 하고 하나는 본인이 보관해 왔었다는 각계각층의 도자기를 선물로 보냈는데 도자기 안에 현금 따발을 넣어서 선물하기도 하고 뭐 일종의 뇌물을 주기도 했다는 주장도 있다면서요? 이름만 되면 알만한 뭐 유력 정치인들이 많다는 거죠? 네, 도자기 안에 뭐 현금을 담았냐는 문제는 사실 여러 복수의 증언이 존재는 하는데요. 네. 노 회장의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김충식 씨가 유력 인사에게 도자기를 선물한 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증언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건 확실한 사실인 것 같고요. 네. 오늘 방송에서 보여드린 전개도에서도 한 명을 좀 공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김 씨는 지난 여러 정부와 최근 윤석열 정부, 집권당의 국민의힘 지도부들 상당수에게 도자기를 선물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확인 과정에서 대부분 그 사실을 극구 부인했고요. 김 씨는 지금 호칭이 김원장 또는 명인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김 씨가 처음으로 맡았던 공직이 서울 송파문화원장이고요. 94년도에 인가를 받은 서울 송파문화원 초대원장으로 김 씨는 같은 시기에 같은 지역에서 활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력 정치인 한 명에게 최근 도자기를 선물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 취재에 따르면 김 씨는 도자기를 선물할 때면 똑같은 한 개를 더 만들어서 자신이 보관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 씨가 보관 중인 또 하나 같은 도자기 사진을 저희 취재팀이 입수했습니다. 1994년부터라면은 앞서 진성 기자가 리포트한 1990년대 중후반 미시령 휴게소를 김충식, 최은순 두 사람이 운영을 하면서 알게 됐던 동해, 강릉, 토호 기업인들과 뭐 윤석열 검사와도 인연이 있던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선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국회의원 국민의힘 사무총장 이철규라고 적혀있네요. 네. 극면중독이라고 쓰여있는데 대학의 첫머리에 나오는 설명 문구 중 하나로 능히 큰 덕을 밝힌다라는 의미인데 저 도자기를 이철규 의원에게 선물을 했다는 건가요? 네, 이철규 의원입니다. 지역구는 네. 강원도 동해고요. 네. 앞서 리포트한 바와 같이 최은순, 김충식 등이 윤석열 검사가 강릉지청에 근무할 때 동해 강릉 토호 세력인 우사장, 황회장 등과 연을 맺었던 90년대 중후반의 이철규 의원은 경찰 고위직 간부로 재직했습니다. 더욱 기막힌 우연은 이 의원이 경찰이 근무할 당시 김충식 씨와 연결이 되어 있는 곳을 거쳤다는 점입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우선 이 의원은 강원도 삼척 출신이고요. 같은 지역 속초소에서 근무를 한 바 있으며 최은순 씨 고향인 양평경찰서장도 역임했습니다. 또 김충식 씨가 송파문화원장을 지내고 있던 시기에 비슷하게 송파경찰서장을 역임하기도 했고요. 김 씨는 앞서 리포트한 이력처럼 당시 동부지검 범죄예방연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신문사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김충식, 최은순, 윤석열 등과 묘하게 지역이 많이 겹칩니다. 강원도 동해, 양평, 서울, 뭐 송파서까지 참 인연이 묘합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더 묘한 인연이 있는데요. 네? 이철규 의원은 경기경찰청장으로 재직하다가 그 유명했던 저축은행 비리 사건으로 옷을 벗게 됩니다. 그 제1저축은행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네네.
예, 제일저축은행 회장이 유동춘 씨고요. 네. 유 회장 고향이 강원도 동해시로 이 의원하고는 같은 고향입니다. 지난 2008년 이 의원은 고향 선배 유 회장에게 제일저축은행 관련 사건에 대한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알선수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2012년에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검찰에 의해 두 차례나 구속 기소됐고요. 대기 발령 상태로 있다가 2013년 경찰에서 퇴직을 하게 됐는데요. 예, 여기서 또 참 기막힌 우연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서 하나 저축은행 비리합성수사단 단장이 최재경, 그리고 소속 검사 중 한 명이 바로 현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네, 정말 우연치고는 대단한 우연들이 반복이 됐어요. 아까 그러게요. 진성 기자 리포트에서 네. 보면 최은순 씨와 김축식 씨 그리고 재벌을 포함한 여러 각계 인사들이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알려주셨는데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자면 최은순 씨와 김중식 씨가 미시령 휴게소를 운영하면서 강원도 강릉 지역에 토호 세력과 친분을 맺게 됐다는 얘기겠고요. 네. 그리고 최은순 씨는 고향이 경기도 양평인데 모텔 사업을 하던 중에 알게 된 당시 조은행 양평 지점장 그분의 소개로 신한그룹 박순석 회장을 알게 됐고 이 박 회장을 통해서 삼부토건 조남훈 회장이랑 연결이 됐고 이 거의 클라이막스가 아닌가 싶은데 이 조 회장을 통해서 국민대학교를 소유하고 있던 쌍용그룹 김석원 회장이랑 연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김건희 여사의 그 국민대학교 대학원 그 논문 문제 이것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 삼부토건과 거래하던 강릉 동해의 두 명의 토호기업인과도 연을 맺게 됐는데 그들이 정화통신을 운영하는 우동명이라는 사람하고 강릉의 부동산 재력가로 알려진 동부산업의 황하영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줄기로 강원도 동해가 지역구인 이철규 의원이 고위 간부일 때 저축은행 비리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던 중 옷을 벗게 됐는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에 소속돼 있다는 것이고요. 네, 그렇죠. 자,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당시 2011년 당시 이른바 네. 뱅크런이 벌어지고 수십조 원의 금융사고가 일어났던 유사일의 최대 금융사태였던 저축은행 비리 사건 때 대검찰청 산하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에서 여러 저축은행 사건들을 수사를 했는데 방금 고희석 기자님이 말씀하신 사람들 중에 신한은행 박순석 회장 말입니다. 네. 보시면. 그 사람도 당시에 신한저축은행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당시 대부분 비리저축은행들의 오너나 대표이사들이 구속 기소됐는데 금융감독원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신한저축은행의 오너였던 박순석 회장은 조사 대상에서 빠져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신한저축은행은 저축은행 비리수사 선상에서 사실상 실종되는 기현상이 벌어졌던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문제는 수사 결과가 발표되기 일주일 전인 2013년 3월 14일 신한저축은행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게 22억 원이나 대출을 해주고 수사 결과 발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은 2013년 4월 1일에는 최은순 씨에게 거액의 위조 잔고 증명서를 발행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시기적으로도 수상하기 그지없는 그런 거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는 신한저축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차명으로 땅을 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서 복역 중에 있는데 그 위조 증명서가 바로 그 시기에 신한적인 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하던 그 시기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에 있을 때 신한저축은행 박순석 회장이 비리 의혹에서 빠진 거라든가 이철기 의원이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됐다가 결국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라든가 이 모두 다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이죠. 또 하나가 이제 이철규 의원이 양평서장을 근무하던 때가 1998년 7월부터 2000년 1월까지거든요. 그런데 네. 당시 윤 대통령은 또 성남지청에 근무했고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근무했는데 양평서가 바로 성남지청 관할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당시 둘이 호영호제 사이가 됐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네. 이 의원은 대선에서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전략기획 부총장을 지냈고요. 당선 후 당선인 비서실 총괄 보좌역으로 활동했습니다. 이 의원은 경찰 이력에 독특한 점이 하나 있는데
정보과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근무했던 정보통이라는 점입니다. 네. 저희 취재팀이 반론을 위해서 국회의원회관과 이현 사무실에 전화를 했고요. 그리고 한 통 반론을 받았습니다. 네. 이현이 직접 전화를 해왔습니다. 직접이요? 네. 네, 이철기 의원이 우리 진상 기자한테 직접 전화를 해왔다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아, 제가 전화드렸던 건 다른 게 아니라 네. 예전에 그 성파문화원장을 지내셨던 김충식이란 분께서 네. 위원님하고 친하다고 하시면서 그 위원님이 사무총장 하실 때 네. 이렇게 둥그런 접시 모양의 축하의 글을 적어서 보내주신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제가 네. 잠깐만요. 김충식 씨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예전에 그 성파문화원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저는 김충식을 네. 기억나는 김충식이 없어요. 성파에. 아, 없으셔요? 혹시 아, 나라사랑 무궁화봉사회라고 모르세요? 몰라요. 나라사랑 뭐라고요? 나라사랑 무궁화봉사회. 저는 저게 그런 저게 사람을 아는 분이 없고요. 네. 우리가 제가 모른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아, 이분이 그 저기 최은순 씨하고도 관계가 좀 깊으신 분이시거든요. 최은순 씨는 누구예요? 그 대통령님 장모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최은순님이에요? 나는 네. 근데 네. 최은순님을 제 장모님을 뵙거나 네네네. 네.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김충식은 아. 김충식은 모르는데 이 저게 이거 네. 저기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선물을 사무총장 취임하면서 선물을 했다면은 얘기한 사람을 제가 명예훼손이나 네네네네.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하니까 누가 했습니까 이 얘기를요? 아이고 위원님 저희가 제보자를 박힐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래서. 제보자고 말고 내가 모르는 사람 가지고. 아니 위원님 역정내시라고 전화한 게 아니라 저희. 아니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게. 네네네 위원님. 우리 보좌관이 전화 받고 다 찾아도 없는데 아, 날 보고 이런 분 아느냐고 혹시 내가 예전에 송파에 인연이 있으니까. 네네네. 내가 송파 경찰서장으로 2006년도에 근무를 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러니까 혹시 내가 아는 사람인가 물어봤는데 내 전화번호부에 없어요. 네네네. 없고 내가 어디 다닐 때마다, 마다. 네. 국가 전화가 오거나 축전이 오는 사람들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디에도 네. 김충식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 사람 전화번호 어디인지 좀 알려주세요. 위원님, 제가 위원님 말씀 저기 정확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에 말고 그런 일에 일이 네. 모른다는 자체가 나온 순간 내가 저기 내가 물어보세요. 내가 저기 모르는 사람 같다. 내가 우리 진성님이라고 하는 분을 누군가가 뭐라고 허구맹랑하게 알지 못한 사람이 뭐 했다고 하면은 그거 내가 여기저기 물으면은 우리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아, 위원님, 저 여기저기 안 묻고 그냥 위원실로 바로 전화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네. 꿍수를 핀 것도 아니고. 네. 제가 이런 일이 생기니까 당연히 위원님 보좌관실로 전화해서 여쭤보는 게 저희 순서잖아요. 네, 네, 들어보셨으니까. 하고 그런 일이 네, 있으면 다시, 팩트를 체크하는 게 또 저희 네, 임무고.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이분한테 제보한 사람한테 네. 제보자에게 물어보세요. 네. 당사자는 김충식이라는 사람을 네. 기억하지 못할 뿐더러 네, 네, 네. 사무총장이라면 3월 달이잖아. 3월 말. 예예 예, 맞습니다. 3월 말부터 지금까지 네. 그런 저게 일이 전혀 없었고 이런 사람을 내가 만나거나 네. 오만 사실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혹시 그럼 최은순 씨도 잘 모르시는 거죠? 몰라요. 나는 아, 모르고. 아 그분이 저기 이제, 동해에 땅도 한 3만 평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 동해시에도 누가? 그 최은순 씨가요. 그래요? 동해시에 땅이 있어요? 예, 그죠. 왜 대통령 장모님께서 땅이 좀 전국에 많으시잖아요. 나는 모르게 동해에 땅이 있다는 얘기도 처음 듣는 얘기고. 동해에도 한 3만 평이 있으셔요. 나는 저게. 네네네. 공적으로 일을 하지, 사적으로 그런 관계 잘 모르고요. 네네네. 나는 저게 최은순 여사님을. 네네. 최은순님을 본 적도 없고, 내가 몰라요. 솔직히 모르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한 거는 이런 제보를 한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모른다고 한데 네. 김충식이 아는 사람인지 그 다음에 도자기를 줬다면은 도자기를 어디서 줬는지 사진 것이 있다는데 그 사진을 갖다가 네네. 내 이름을 거기다가 그 더러운 거지게 이 행태에도 내 이름이 오른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불쾌하니까 예 위원님 그렇게 반응을 보이니까 확인해 주세요. 예 위원님 저희가 뭐 이렇게 네. 거짓을 보도하고 그런 매체 나니까 너무 염려하지 네. 마시고요. 아, 염려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사실 파악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하세요. 위원님. 네. 네네네. 네, 네. 네 너무 적극적 부인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상당히 강경한 어조로 부인을 합니다. 아예 네. 그 최은순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는
뭐 딱 모른다고 잡아대네요. 물론 뭐 존재 자체를 모른다는 뒤에 보면 존재 자체를 모른다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가 없다 이런 뜻인 것 같긴 한데. 저도 그 부분이 좀 네.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들어보니까 제가 참 예의가 바르네요. 아, 그렇네요. 이 현쟁부 들어서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던 네. 정권 초기 국민의힘 실세들은 지금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네. 뭐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호기롭게 자신의 등산 모임에서 지지자 4천여 명을 네. 동원 대권을 암시한 듯한 발언을 하다가 네. 갑작스럽게 또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또 정권교체의 1등 공신으로 알려졌던 권성동 의원도 이제 조용하고요. 네. 실세 중 하나로 꼽히던 정진석 의원도 고 노무현 대통령 명예훼손 건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받았고요. 이번 달 25일에 항소심 첫기일이 열리는데 네. 1심에서 받은 형이 항소심에서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총선 출마는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윤핵관들이 사라진 자리에 실세 중에 실세로 자리한 게 솔직히 이철규 의원입니다. 네, 그렇죠. 경찰 정보통 출신 네, 이철규 의원이 지난 강서보궐 선거 책임을 지고 국민의힘 사무총장에서 물러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민의힘 알짜배기 자리인 인재영입위원장에 화려하게 복귀를 했단 말입니다. 실제로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인재영입위원장이라는 자리는 공천권이 있는 막강한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김중식 씨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까지 모른다고 강력하게 이철기 의원이 부인을 하시고 우리가 이제 반론권 차원에서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말씀하셨으니까 보도를 한 저희 탐사전을 오늘 고소를 하실지 아니면 도자기 선물을 했다고 주장하는 김충식 씨를 고소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이철기 의원뿐만이 아니라 현재 윤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여러 사람들에게도 김충식 씨가 이런 도자기 선물을 했다는 사실이죠. 네, 앞서 보여드린 이 의원에게 선물한 도자기 사진 외에도 몇몇 유력 정치인들에게 대한 이름이 새겨진 도자기 사진이 이미 확보한 상태고요. 앞으로 계속 보도를 통해서 공개할 방침인데요. 네. 그 전에 김축식 씨에게 도자기를 선물 받은 분들을 한 분 한 분 찾아뵐 예정입니다. 네. 자, 김충식 씨의 화려한 인맥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도를 통해 차츰 한 명씩 공개를 하도록 할 텐데 그 전에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맥 그것도 최근까지 엄청난 보도가 쏟아졌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관한 인맥을 한 명 오늘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앞서 진성 기자 리포트에서 말씀드린 대로 김춘식 씨는 1939년생으로 올해 86세입니다. 현 국가원로회의 원로위원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고문으로 양평에서 한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평은 뭐 알다시피 최원수 씨의 고향이고요. 네. 그리고 김춘식 씨와 오랫동안 사업을 함께했던 연고지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곳에 김춘식 씨는 자신의 집무실 겸 외부 손님들을 맞이하는 공간을 마련을 했는데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곳이 양평에 위치하고 있는 명인샘 갤러리라는 곳입니다. 김춘식 씨가 자신 스스로 명인임을 강조해서 만든 이름인 듯 싶습니다. 그런데 현 양평 군수가 바로 전진선 군수죠. 특이한 점은 이 전진선 군수도 이철규 의원과 같은 경찰 고위직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영동경찰서장, 인천국제공항경찰대 대장, 양평경찰서장, 여주경찰서장 등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22년에 양평 군수가 됩니다. 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인 김성규 의원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3선의 양평군수를 지냈는데 그 시기에도 최은순과 김충식 씨의 양평군내 사업은 이곳저곳에서 목격이 됩니다. 김성규 의원은 자신이 양평군수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장모권으로 고생했다면서 자신을 격려했다고 말을 해서 논란을 빚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의 증거를 제시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양평 전진선 군수 페이스북입니다. 전진선 군수가 자기 일정에 김충주 씨를 만난다고 고지를 할 정도입니다. 도대체 김충주 씨가 어떤 존재이길래 현 양평 군수가 자신의 일정을 페북에 고지할 정도인지 가늠이 잘 되질 않습니다. 그동안 저희 열린감TV 등을 통해서 알려진 최은순 씨와 정태태 씨 간의 송사에 있어서 김충식 씨는 최은순의 법적 조력을 하며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정태태 씨를 공경에 빠뜨리고
이로 인해 최 씨는 송사에서 승소하고 정 씨는 패소해서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김춘수 씨의 자녀들은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김춘수 씨가 자녀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인맥을 통해 정택택 씨 사건을 해결을 했다라는 내용을 그 자녀가 폭로 증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재판장에 증거로 제출됐던 김춘수 씨 자녀의 증언을 AI로 한번 재현을 해보았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주위의 법조계, 특히 판검사님들께 향응을 제공하고 도움을 많이 받으셨는데 정대택 사건에선 자신에게 기적이 일어나 하필이면 자신과 너무나도 친분이 두터운 판사님이 자기 사건을 맡에 대어 재판정에 들어설 때 그 판사님이 아버지에게 눈짓으로 자신을 안심시켰다고 말하셨어요. 네. 자세분 증언에 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네. 김충식 씨는 90년대 중후반부터 송파에서 초대 문화원장과 범죄예방위원으로 일하며 네. 법조계 인맥들과 막강한 관계를 가져왔다고 전해졌습니다. 네. 그 영향력으로 최은선 씨는 부동산 업계 큰 손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운영하던 회사에 김 씨를 등기사로 올려주는 등 실질적으로 경제 공동체를 형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탐사자도론 취재팀은 김 씨에 대한 취재 과정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던 중 아주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온 지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네. 그는 김 씨가 사실상 김건희 여사 새아빠라며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장인이라는 충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남은 말씀하신 대통령 불거지자라고 잘 아신 것 같아요. 장관님들은 전화 끊는 거 끝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쉽구만. 안 모일 수가 없어. 저기. 아이, 그, 뭐, 장관들도 장애하지, 뭐, 한가위 좋다고는. 그렇죠. 또 찾아내라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자꾸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대통령, 저도 제가 봐도 대통령 이상한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아니, 그냥 사람이 좀, 후배가 후배 보니까. 대통령은. 안전돼. 장관도 그랬다 하더라고. 네. 김춘수 씨와 김건희 씨 일가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뭐 그에 얽힌 내용들만도 너무나 방대해서 저희가 정리하는데도 꽤 시간이 걸렸고, 이를 설명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차츰 다음 시간에 더 시간을 내서 못다한 자세한 얘기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썸네일에 있는 부산 엑스포 유치, 우리가 일부러 사우디에 져준 거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시간 관계상 사우디 관련 보도는 오늘과 다음 주 총 한 2, 3회 분량으로 해당이 돼서 그렇게 시간을 분배를 해서 보도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 기자님, 본론으로 돌아가서 부산 엑스포 유치, 우리가 사우디에 일부러 져준 거다. 이 발언 무슨 뜻입니까? 네, 먼저 리포트 영상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2030 엑스포 개최 선정을 앞두고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 등 3개국은 지난 11월 29일 프랑스 파리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저마다 강점을 내세운 3국은 사우디 리야드, 한국 부산, 이탈리아 로마 순으로 경쟁 PT를 진행, 179개국 회원국을 대상으로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였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정부와 언론은 당일빛 미래를 보여주며 대한민국 부산이 사우디를 제치고 최종 엑스포 유치국이 될 것이라 호언장담했고, 많은 언론들도 충분히 사우디의 역전이 가능하다며 막판까지 윤석열 정부 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엑스포 유치에 쓴 국가 예산만 무려 5,744억여 원, 엑스포 유치에 함께 쓴
SK삼성 등 대기업이 쓴 돈은 집계조차 안 된 금액입니다. 1차에서 사우디 과반을 저지하고 결선에서 역전한다는 시나리오는 연일 방송과 언론들이 써지키는 단골 시나리오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막대한 예산과 다달이 이어질 순방마다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라며 큰소리치던 윤석열 정부가 얻은 표는 불과 29표. 사우디의 29대 119라는 역대 외교사상 최대 참패로 이어지며 무능한 윤석열 정부 실체가 국민에게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후 국가인 몰타에 직접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씨는 역대 대통령 중 16번이라는 최대 해외 순방 기록을 세우며 해외 순방비도 모자라 예비비까지 끌었으며 578억 원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며 순방이 민생이라는 궤변을 늘어놓던 이번 정부는 온 국민에게 마치 부산 엑스포를 유치할 것처럼 큰소리 뻥뻥 쳤고 사람들은 이 말을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최근에 탐사 전원이 입수한 한 녹취록입니다. 과연 윤석열 정부는 엑스포 유치가 진짜 가능하다고 믿었는지 아니 유치할 마음은 있었던지 국민을 대신해 정부 당국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보자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를 둘러싼 천문학적인 금액의 이권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그 핵심에 박모라는 사업가가 존재하고 그 뒤를 봐주는 것이 김충식 씨라 주장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우디와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국민에게는 엑스포 유치에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실제로는 일부러 저어줬다라고 김충식 씨가 모 인사에게 발언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사우디에 이번에 그 올림픽 유치 시켰잖아요. 그거 우리가 도와준 거예요. 그대로 도와준 거죠. 우리가 협력자로서 얘기해 해주는 것이 우리한테도 큰 이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사우디에 우리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사우디에서 우리한테 잘하잖아요. 사우디는 현재 네옴시티 사업, 담사 사업 등 초대형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고 포스트 오일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산업 다변화 노력으로 빈살만 왕세자 주도하에 사우디 비전 2030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사우디를 국빈 방문해 약 20조 원 규모 MOU 투자 유치를 논의했다고 발표합니다. 윤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하기 한 달 전 사우디아라비아 압둘라 담수 총장 일행은 2023년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대규모 담수화 플랜트 프로젝트 협의차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사우디 담수청 SWCC는 사우디 정부 산하 기관으로 세계 최대 해수 담수화 설비를 운영하고 있는 사우디 제2의 전력생산 사업자입니다. 이들은 사우디 정부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담수화 플랜트 프로젝트 29개를 2, 3년 내에 입찰을 진행할 예정으로 총 150억 달러 규모, 한국 돈으로는 약 20조 가까이 되는 금액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SWCC 일행은 당초 일본만을 방문할 계획이었는데 방일 전 한국을 먼저 방문, 국내 기업을 소개받는 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사우디 담수청 SWCC 최고위층 일행들은 방한 기간 동안 한국의 현대건설 포스코 ENC, LG화학 KCC, 삼부토건 우림 태경BK, 담수화 관련 기업들과 긴밀한 협의를 가지고 공장 순회를 진행한 것으로 여러 언론에서 보도됩니다. 그리고 탐사전화론 취재를 통해 SWCC 방안에 앞서 언급한 박목 씨가 개입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박 씨는 대략 40여 년 전부터 사우디에서 사업을 하며 왕실 관계자 및 대정부 인사와 친분을 맺어 한국 기업과 사우디 왕들을 연결해주는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김충식 씨 측근들은 박 회장을 통하는 박 씨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업무를 보다 한국을 방문하면 김충식 씨를 가장 먼저 찾아온다고 증언합니다. 또한 김 씨가 박 회장을 통해 국내 유수기업들을 연결해주고 일종의 커미션을 챙긴다는 증언도 이어집니다. 제보자는 소개 후 계약이 이뤄지면 공사대금 4% 정도를 받는다고 전합니다. 공사대금 150달러에서 4%를 얼핏 계산만 하더라도 우리 돈 8천억 원에 해당합니다. 이게 과연 가능치기나 한 일일까? 취재 과정에서 탐사전화로는 제보자와 측근들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문서 촬영문을 입수합니다. 업무 협약서를 맺은 곳은 국내 대기업과 사우디 담수청으로 탐사전화로는 취재원이 이를 촬영 세상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이 협약서에 직접 서명을 합니다. 사우디 교포사업가로 알려진 박 씨, 그는 누구일까? 탐사전화로는 취재팀은 박 씨를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네,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그러게요. 만약에 진성 기자의 리포트가 사실이라면 사우디를 봐주느라고
엑스포 유치 전에서 일부러 젖었다는 것인데요. 그럼 네. 완전히 대국민 사기극 아닙니까? 그러게요. 국민 기망에도 이분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김충식 씨가 실제로 사우디에 일부러 젖었다는 말을 하면서 취재원한테는 혼자만 알고 있으라는 얘기하는 것도 기가 막힌 것이고요. 그래서 이 전 국민에게 잔뜩 기대를 걸게 해놓고 그 난리를 피운 게 모두 다 쇼라면 정말 이 허탈한 느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알 수가 없겠습니다. 네,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사우디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해서 MOU 계약을 했다는 등의 언론 보도가 나온 것이 실제 김춘식 씨의 집무실에서 발견이 됐다는 건데요. 자, 지금부터 저희 열린공감TV 또 삼사전을 온 취재팀이 입수한 김춘식 씨가 집무실로 쓰고 있는 양평의 한 건물 내부를 한번 들여다보겠는데요. 매우 충격적인 문서들이 영상에 잡혔습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내부가 예, 김춘식 씨가 운영하는 양평에 있는 명임샘 갤러리라는 곳입니다. 그림, 뭐 도자기 등이 진열되어 있었고 특이한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받은 상패 등이 눈에 띄었다는 겁니다. 김춘식 씨는 자신을 자랑하듯이 여러 단체나 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상장이나 상패 등을 저렇게 빼곡히 진열장 위에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이곳 안쪽에 김춘식 씨가 집무를 보는 공간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각종 서류 더미를 쌓아놨습니다. 김춘식 씨는 제보자와 이야기하는 도중에도 누군가 꽤 높은 고위직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계속해서 수차례 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통화 중에도 제보자가 볼 수 있도록 여러 제안서 및 기획서를 들추며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제보자가 제공한 영상을 보면 김춘식 씨가 쌓아놓은 서류대미 맨 위쪽에 하나의 계약서가 있는데 바로 그 문제의 사우디 관련 MOU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이 MOU 계약서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회사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좀만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바로 저겁니다. 저 맨 위에 올라가 있는 저 계약서. 저 계약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사 이름. 이 저희 취재원에게 잡혔습니다. 바로 예, 삼부토건입니다. 삼부토건. 삼부토건과 박 씨, 또 사우디아라비아 사업약정사라고 되어 있지요. 바로 박모 씨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저희가 앞서 언급한 박 회장으로 통하는 이제 P 씨라는 사람입니다. 저 사진으로 한번 다시 자세히 보겠는데요. 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삼부토건, 박땡땡, 사우디아라비아 사업약정서, 그리고 업무약정서라고 되어 있죠. 보시는 것처럼 삼부토건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업무약정서를 맺었고 그 서류가 김충수 씨 집에서, 예, 집무실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삼부토건이 어떤 회사죠? 네, 많이들 아시겠지만 네. 삼부토건은 1948년에 충남 부여 출신의 조종구, 조창구, 네. 조경구 삼형제가 창립한 토건사입니다. 삼형제가 만들었다고 해서 삼부토건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965년 건설부로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토건공사 면허 1호를 딴 업체고요. 그 이후에 굵직굵직한 국가공사를 맡아서 사세를 확장해 왔습니다. 1993년에 조종구 회장이 사망하면서 아들인 조남욱 사장이 경영권을 승계했는데 당시에 열린공감TV에서도 보도한 바 있는 강남 역삼동에 있었던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2011년 서울 소초구 헌인마을을 재개발하려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부실화도 위기에 빠져서 결국 2015년 회생 절차에 들어가서 2017년 휴림 로봇 컨소시엄에 매각되면서 회생 절차를 졸업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후에 2023년에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DYD라는 화장품 회사의 건설 사업체에 인수되었다고 하는데 여러 정황상 여전히 조남욱 회장 일가가 관여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삼부토건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씨와도
매우 많은 의혹과 소문의 중심에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네.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열린공감TV 등에서 조 회장의 다이어리 목록에 윤석열 검사에게 선물을 보냈다는 리스트가 드러났다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었고 주식시장에서는 윤석열 테마주로서 평판이 자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삼부토건 관련해서 특이한 점도 있습니다. 네. 조남우 회장 체제 이후 회생제차를 거치면서 이은근 대표 체제로 이제 회사가 운영될 당시에 대표이사 한 명이 영입됩니다. 네. 아는 분이 아는 것처럼 당시 새 대표는 이계현 씨고요. 바로 민주당 전 대표 이낙연 씨 친동생입니다.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야 정말. 이계현 씨는 주로 금융 쪽에서 근무하던 분인데 네. 건설 토목 관련 회사 대표로 영입된 거고요. 열린공감TV에서도 일전에 옵티머스 펀드 게이트 사건을 추적 취재 보도하면서 상당수 복수 제보자들을 통해 삼부토건,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이낙연과 이계현 두 형제에 얽힌 인연에 대해서 많은 제보를 받고 유혹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계현 씨는 지난 2020년, 22년까지 삼부토건 공동대표를 맡았고요. 네. 뭐 그랬죠.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당시 저희 열린감TV에서 악의 카르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특종으로 오랫동안 다룬 적이 있었는데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네 그때 왜 뜬금없이 갑툭튀처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친동생인 이기현 씨가 삼부토건 대표로 영입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추적 취재해서 보도한 적이 있었는데 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윤석열 현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씨와 최은순 씨의 모녀 김충식 씨 등과 연결되어 있는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이 주인이었던 삼부토건이 이번에 사우디와의 업무 협약식에 이름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삼부토건과 김충식 씨 그리고 사우디와 업무 협약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으로 협약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화면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삼부토건 박땡땡 사우디아라비아 사업 약정서에 1. 약정자 갑에 박땡땡 씨가 기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삼부토건인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저기 메모지 옆에 AK타워라고 적혀 있죠. 자, 바로 삼부토건이 남대문에 있는 AK타워 9층부터 15층까지 7개층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업 약정서 대로라면 갑이 박관중이고 을이 삼부토건이 되는 겁니다. 약정서대로 뭔가가 진행이 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지만 박모 씨와 삼부토건 그리고 사우디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다음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기사는 지난 사우디 담수청장 일행이 대규모 담수화 프로젝트 협의차 한국을 방한했다는 기사인데요. 사우디의 압둘라 담수청장 일행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한국의 관련 기업들을 포시즌 호텔에서 소개받는 자리가 마련이 됐고 이번 방안은 주식회사 서화 엔지니어링과 협업을 하는 박모 회장 또 현 대웅 글로벌 회장이죠. 그리고 약 43년간 사우디에서 사업을 해온 사우디 왕실 관계자 및 대정부 인사와의 친분으로 성사가 됐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여러 기업들이 이제 소개가 됐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삼부토건 딱 이렇게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박모 씨에 대한 취재를 진행하며 또 네. 다양한 사람들과 접촉했는데요. 네. 박 씨에 대한 평가는 사업가에서 큰 소리만 치는 브로커까지 극과 극을 달렸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사우디까지 다 전화를 해서 그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했고요. 그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공통된 점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0여 년 사업을 한 사업가로 한국에서 골프 티칭 프로 자격을 따서 사우디로 가셨고 현지에서 골프 레슨을 하기도 한 것을 알려줬습니다. 건설회사를 통해 자재 납품을 하기도 했고요. 현지에서 골프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사우디 왕실과 국내 기업을 이어주는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9월 사우디아라비아 담수청 방문 시 방문은 박모 씨가 주재한 것으로 취재했고요. 이날 행사를 목격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당시 상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9월 우연한 기회에 사우디 담수청 방한 일정에 함께했어요. 지인 소개로 믿을 수 있다는 전제 아래 같이 했죠. 원래 사우디 담수청 일행은 일본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걸 한국으로 일정을 돌린 게 박 회장입니다. 대단한 분이죠. 사우디가 골프에 눈을 뜨게 된 게 박 회장 공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우디 고위층이 방한하자 한국 기업들이 줄을 섰어요. 그때 한국 기업 참석 리스트를 조율한 사람도 박 회장이에요. 박 회장 뒤에 대체 누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삼부토건, 그 다음에 포스코건설 다 들어왔죠. 언론에서 언급되지 않은 기업은 동화건설, 아, SM도 참여한 것으로 기억해요. 박 회장은 사우디에 가신 지 한 40년 정도 정착하신 거고 사우디 왕자들과 친분이 있어요. 제가 일정 중 티타임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우디는 관례상 기업들과 직접 계약한 것보다 자산운용사를 끼워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기업들은 대부분 자산운용사와 함께 만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산을 관리하는 회사하고 기업이 같이 들어와야 본 계약이 체결될 확률이 높다고 해요. 자산운용사가 왕실에 보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거 400조가 넘는 프로젝트죠. 정부 차원에서 발벗고 나서는 거고, 그래서 기업들이 줄을 섰죠. 그런데 두산중공업은 무슨 문제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야 뭐 세세하게 알 상황은 아닌데 그걸 박 회장이 도움을 준 것 같아요. 원래는 일본만 가시기로 했었는데 박 회장이 한국으로 끌어들였다면 대단한 거죠. 왕자들 일정을 바꿀 정도면 파워면 대단한 파워가 있는 거죠. 네, 400조 참 특이합니다. 사우디와 사업 약정서인데 왜 갑이 박모 씨고 을이 삼부통원인지, 사우디 이 박모 씨라는 사람 도대체 누굽니까? 이분이 좀 말씀 놀라운데요. 400조니 몇백조니 하는 이런 대형 프로젝트, 사우디와 사우디가 뭐 짜잘한 프로젝트 있겠습니까? 몇백조 프로젝트가 들어가는데 이 박모 회장이라는 분이 지정해 주는 회사가 그 사우디 사업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과정에서 김축식 씨는 또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까? 네, 바로 그 포인트인데요. 현재 박모 씨는 가족들과 함께 지내던 해외 생활을 정리하고 가족들은 한국에 거주하고 본인이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을 오가면서 이제 한국 기업과 사우디 쪽 발주처를 연결해준 역할을 하는 걸로 알려졌고요. 근데 이런 박 씨가 한국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바로 양평에 있는 김축식 씨 집무실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박 씨는 이게 가진 선물 들고선 바리바리 싸들고 온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러니까 박 씨가 사우디에서 한국에 도착을 하면은 제일 먼저 김축식 씨를 찾아온다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박 씨는 이제 양평 김축식 씨 사무실을 찾아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돌아가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그 중간에 또 연결해준 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계속 취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 탐사 전원 취재를 종합을 해보자면 현재 사우디아라비를 둘러싼 이권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그 핵심에 박모 씨라는 사업가가 있고요. 그 뒤를 봐주는 것이 김축식 씨가 아닌겠느냐라는 합리적 의혹이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와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국민한테는 엑스포 유치에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실제로는 일부러 젖었다라는 거죠. 자, 시간 관계상 오늘은 서론에 해당되는 1회 분량으로 보도를 드렸고요. 매주 월요일 9시에 연속 보도로 제2의 국정농단 시리즈는 계속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박 씨의 실명과 얼굴도 다음 주에 공개할 방침입니다. 지난 6개월여간 탐사 취재를 통해서 대략 10부작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은 사안에 따라서 또 관련자들이 법적 조치 운용할 경우에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관련 핵심 증거들을 토대로 횟수는 증가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방송 보도에서 하나 좀 짚고 가고 싶은 것이 네. 김충식 씨가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일가와 연결이 되었고 현재 그가 대통령의 장인 혹은 영빈의 새아버지로 불리기도 한다는 것까지는 시청자분들이 다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김축식 씨가 중요한 것은 어떤 힘으로 어떤 식으로 국정농단을 하고 있다 하는 어떻게 개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은 자세히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음 주부터 자세하게 전달해 주실 거라는 줄 것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드리기 위해 오늘은 저희가 녹취라든가 영상들을 필요한 부분들 풀어서 보도하고 있는 거고요. 횟수가 거듭될수록 이제 풀 영상으로 시청자분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뭐 우리가 처음에 전개도 보면서 막 실타래가 나왔잖아요. 네. 사실 저 실타래가 지금 취재하는 과정에서 확인되는 거를 다시 취재하다 보니까 좀 더 연결이 돼야 될 필요성도 좀 느끼고 있어가지고 네. 어디까지 지금 이 취재가 마무리될지는 지금 예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녹취록도 상황에 따라 모두 공개될 예정이고요. 오늘 주요 보도 내용은 사우디 엑스포 유출 오히려 우리 한국이 도와줬다는 김충식 씨 주장입니다.
본인의 말로 한 주장이고요. 이탈리아 표를 깎기 위해 한국이 필요했고 사우디의 유리한 환경을 조성을 했다는 게 진술의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우디와 더 가까워지고 그들이 가까워지면 그들은 한국에 더 잘할 수밖에 없다는 게 주장이고요. 그걸 통해 우리가 사우디 사업들을 수주할 수 있다는 것이 발언의 핵심입니다. 김충식 씨는 자신이 박 씨를 만나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취재원에게 매우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이 부분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보도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발언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매일 나한테 연락이 옵니다. 박 회장하고 나 그 묶어줄 테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가 지금 집권자들에 왕자가 100% 믿어요. 아, 이분을요? 어, 그래가지고 100조고 200조고 주다. 그래서 나한테 이거 가져온 거예요. 풍수가 되든 그래서 방위 산업이 되든 환경 산업이 되든 응? 아주 지정해서 움직였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건설사라고 뭐 어디 뭐 어느 회사가 그 거기다 공사를 하는 대우. 예예. 지금 현재 SK 그다음에 LG 현대도 크다. 예, 현대. 아. 현대는 내가 줬어. 전번에 또 현대는 내가 직접 줬어요. 아, 현대 그 현대 건설입니까? 근데. 예, 현대가들. 아, 직접 주셨습니까? 아,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직접 줬어. 네, 그러니까 사우디 건설 프로젝트의 현대는 김준식 씨가 자신이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껴줬다는 얘기인데. 참 이게 사실이 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가 오늘 김충식 씨를 윤석열 정부의 제2국정농단의 비선실세라고 보고 첫 번째 보도를 보내드렸는데요. 사실 개요적 설명만을 개요를 말씀드린다고 했지만 그것만 하기에도 너무나 방대한 취재 자료가 있고 등장인물도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 모든 내용을 다 시청자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상황은 못되고요. 그래도 시청자분들께서 86세의 노인이 어떻게 비선실세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은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증거들을 토대로 좀 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탐사전을 온 취재팀은 오늘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불릴 수 있는 현 대한민국 비선실세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증거들을 토대로 수백조에 해당하는 사우디 사업을 위해 어떤 곳에서 어떤 식으로 보증을 섰는지 보다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우디 관련 보도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을 벌이면서 사적 이익을 챙겼던 이른바 문화 관련 기금에 대해서도 김충식 씨는 어떤 경로를 통해 이권을 챙기고 있는지 등에 대한 합리적 의혹 등을 추가 보도할 방침입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문화 기금. 지난해 초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문화 기금을 1조까지 키울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작년 문체부 예산은 6조 7,408억이었습니다. 올해 유인천 장관이 문체부 장관에 오르고 나서는 2천억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6조 9,545억 원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무려 7조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유인천 장관은 K-아트, K-컬처 등에 재원을 투자할 방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앞서 보도해드렸던 김충식 씨의 집무실에는 서류더미가 있었는데 그중 특이한 제안서 하나를 김충식 씨가 취재원에게 보여줬습니다. 특이한 제안서는 보시는 것처럼 K-컬처 관련 K-투어 기획 제안 요약서였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가장 많이 이권을 챙겼던 바로 그 K-문화 관련된 문서입니다. 오늘 보도를 끝으로 김충식 씨는 취재원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때 유인천 장관님이 좀 안 도와줬습니다. 유인천 장관, 지난해도 지금 유인천 장관 만나러 갔거든요, 지금 나가. 아, 오늘 만나신 거예요? 아니요, 오늘 아니고. 제가 지금 만날 건데. 자, 방금 들으신 대로 김충식 씨는 유인천 장관 만날 예정이다. 혼자만 알고 있어라 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9시 탐사전을 원해서 사우디 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산운용사가 어디며 도대체 그 자산운용사가
얼마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지 그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가 박 씨의 얼굴과 이름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진실은 주장이 아닙니다. 진실은 증거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사저널 온입니다. 탐사저널 온은 언론법인 열린공감TV의 탐사보도 전문 채널입니다. 탐사저널 온은 지난 1월 8일 제2의 국정농단으로 불릴만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윤석열 정권의 비선 실세는 윤 대통령의 장인으로 불리고 있는 김충식이라는 인물이라고 여러 증거를 토대로 보도했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 왕성한 활동으로 판검사 및 정작의 인사들과 인맥을 형성하던 김충식 씨는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축구장 11개가 넘는 방대한 부동산을 최은순 씨와 함께 매입했습니다. 그 결과 최은순 씨는 한때 부동산 상습 투기자 명단에 이름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김충식 씨와 최은순 씨는 신한그룹 박순석 회장,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 쌍용그룹 김석훈 회장 등과 인연을 맺었고 그중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과는 좀 더 특별한 관계가 되었는데 이유는 삼부토건이 운영했던 역삼동 사거리에 있었던 라마다 드레상스 호텔에 얽힌 김건희 씨와의 일화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1월 8일 탐사전을 온 보도에서는 김충식 씨가 부산 엑스포는 일부러 사우디에 저주었다라는 충격적인 육성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뜻으로 유치 활동을 한 것이라며 제보자에게 혼자만 알고 있으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다소 황당한 소리처럼 들리지만 어쩌면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김충식 씨의 집무실에서 발견된 놀라운 결정적 문서 하나를 탐사전을 오는 공개했습니다. 바로 삼부토건과 박모 씨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업무 협약서였습니다. 왜 이런 극비에 해당하는 서류가 김충식 씨의 집무실에 있었을까? 그 이유는 김충식 씨가 박 회장으로 불리는 사우디 사업가 박모 씨와의 커넥션 때문이 아니겠냐는 합리적 의혹에서 출발합니다. 박모 씨가 한국 기업들을 사우디 공사권으로 실제 계약이 이루어지면 공사 대금의 4% 정도를 받는다고 전해졌는데 사우디 담주청 공사 대금 150억 달러에서 4%를 얼핏 계산하면 우리 돈으로 무려 8천억 원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이게 과연 가능키는 한 일일까? 사우디 교포 사업가로 알려진 박 씨, 그는 도대체 누구일까? 탐사전을 온 취재팀은 박 씨를 직접 찾아 나섰고 마침내 오늘 그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저희 탐사전을 온 취재팀이 박 씨의 얼굴과 실명 그리고 그의 행적을 공개하는 이유는 단순히 공사 수주의 브로커 역할을 통한 리베이트 의혹이 있다는 것만 때문은 아닙니다.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그는 김충식 씨를 통해 기업들과 연계해 해당 일을 추진했냐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미략과 뒷거래가 있었는가 하는 의문을 언론으로서 제기하고자 함입니다. 네,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저희 탐사전을 온에서 첫 보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2의 국정농단 시리즈는 총 10부작 정도로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도 저와 함께 보도를 할 두 분 기자를 소개합니다. 고일석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일석입니다. 진성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축구 경기 때문에 많으신 분들이 좀 참석을 안 하실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방송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 공유를 좀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진성 기자는 탐사 취재를 위해 얼굴 등 신원을 드러낼 경우에 위험이 예상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등을 지고 보도할 수밖에 없다는 점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방송 후에 정말 많은 곳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일단 김충식 씨와 연루 의혹이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부인을 하기 시작을 했다면서요? 네, 저희 취재팀이 지난주에 양평 전진성 군수의 페이스북에서 발견한 김충식 씨와의 만남에 대한 일정에 대해 양평구청을 직접 찾아가서 네. 전진성 군수를 만나 질문해보려고 했습니다. 네. 영상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탐사전으로 아, 저기 그때 저랑 통화하셨었는데 아사인이었냐? 네네네. 이 군수님 계셔요? 계속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오늘 저기
3시부터 관내 계신다고 하시던데. 계속 접견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전 5분만 뵈면 되는데. 예전에 9월달 일정에 군수님이. 네. 저기 뭐야, 그 김충식이라는 분을 만난다고 일정에 올린 적이 있으세요. 아, 예. 그날 접견이 이루어졌는지 하고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지금 9월달에 아무튼 군수님이 김충식이라는 분하고 미팅 약속을 잡으신 걸로 페이스북에 공지가 돼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이날 만나셨는지 하고 어떤 내용을 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지금 대내외적으로 양평군청에서 편의를 봐줘서 자기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하고 다니시고 조간부까지 갖고 계세요. 아, 그렇게 계신다고요? 네. 군수님 제가 지금 여기서 뵐 때까지 기다릴까요? 아니면 답변을 주시겠어요? 답변은 저희가 네. 한번 시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이거 제 손에 답변 드리기가 좀 군수님한테 이 얘기를 못 들으면 저희가 들을 때까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진짜요. 군수님도 요즘같이 어차피 자기 일정을 페이스북에 공개하실 정도로 투명하게 일정을 잡으시는 분인데 이런 얘기 충분히 해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어쨌든 말씀 전달드릴게요. 전달드리고 실장 통해서 아마 연락 받으실 수 있도록 네. 네,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담당자 굉장히 곤란해하네요. 아라는 보겠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혹시 뭐 이 김중식 씨의 관계돼서 연락이 온 게 있나요? 그 이후에 연락은 왔습니다. 아, 예. 양평군청 대답은 한마디로 입장이 없다라는 게 입장입니다. 아니 뭐 김중식 씨를 아느냐라는 이런 단순한 질문에 대한 답이 입장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 페이스북에 김중식 씨와의 일정을 얘기를 하면서 그것도 뭐 요즘 알 것 같으면서 양평 무슨 문화원장 뭐 자기 하는 그 갤러리 그 얘기를 할 텐데 송파문화원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래전에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 건데 그 부인하기가 참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상황이. 네. 자, 김 기자님 또 한 명 있죠. 우리 그 전 양평 군수 국민의힘 전 김성규 전 의원이요. 그분한테도 변론권을 주셨나요? 네, 일단 김성규 전 의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네. 물론 답변은 김충식 씨를 모르는 사람으로 답변하셨고요. 네.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김성규입니다. 예, 위원님, 저 탐사 저널 온입니다. 예? 탐사 저널 온이요. 예. 아, 먼저 여쭤볼 거 있어서 전화드렸는데 괜찮으세요, 위원님? 네. 다른 게 아니라 혹시 그 양평 명인쌤 갤러리의 김충식 원장 잘 아셔요? 어디요? 양평의 그 명인쌤 갤러리라고. 예. 김충식 원장님이라고 옛날 송파 문화원장 지내셨고요. 조남이 어떻게 되죠? 김충자 식자.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저기 왜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하고. 네. 오랫동안 좀 연이 좀 있으신 분이시거든요. 잘 몰라요. 아, 잘 모르세요? 도자기 네. 받거나 이러신 적 없으시고요? 네? 도자기 선물 받거나 이런 적 없으시고요? 내가 도자기 선물을 받아요? 아, 그 받으신 적이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없어요. 네, 전화상으로는 아예 처음부터 김충식 씨를 모른다고 부인했고요. 네. 문제는 김성규 전 의원을 제가 직접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네. 참 이분이 그 재밌는 말씀을 하신 게 하나 있는데 김충식 씨는 전혀 모르는데 좀 전혀 모르는데 하시면서도 뒷말이 좀 약간 이상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혹시 2차 위원님 타시는 차예요? 네. 위원님 지금 어디 계죠? 사무실에 계시네? 네. 네. 맞습니다. 어디 오셨어요? 취재 왔어요. 어디 저, 탐사 전화로. 예, 예. 이미 제가 전화 한번 드렸었는데. 예. 어쩔 여쭤보려고 왔어요. 앉아. 네. 저 김충식 씨라고, 그 최은순 장모님하고. 김충식 씨가 누구예요? 최은순 장모님하고. 오랜 기간 동안 관계가 있으신 분이거든요. 김충식 씨가 누구냐고. 김충식 씨라는 분이 계신데, 옛날 송파문화원장을 지내셨고, 지금은 양천의 그 강화면 쪽에 명인생 갤러리라는 곳을 이제 명인쌤 갤러리라는 것을 운영을 하시고요. 명인쌤 갤러리? 네, 그래서 이분이 예전부터 최은순 그 장모님하고 같이 해가지고 뭐 미시령 시대에서부터 충은산업부터 해가지고 여기 다 이렇게 운영을 하시던 분이세요. 집에서 나는 전혀 몰라. 아, 위원님은 모르시고요? 박사님도 몰라.
최은순 여사님은 잘한다고 예전에 한번. 아, 최은순 예. 여사님도? 저번에 왜 당원대회에서 그 말씀 한번 하셔가지고. 내가 최은순 여사를 잘한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잘못 편집을 한 건데, 내가 누구 우리 저 지자체장 후보 개소식에 가가라는 게 아니고, 네네.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저 여기 아파트, 내가 지금 뭐를 취재하려고 하는지 다 알아요. 2011년도에 네. 아파트 허가 내주 쪽에. 아, 공공지구? 그럼, 아파트 허가 내주 때. 네. 그 허가, 내가 기소가 안 된 이유가 있어요. 저녁 모르는 그 최은순 여사하고 지금 내가 왜 김충식 씨 뭐나 김충식 씨가 명인 갤러리가 아 그 네. 가다 보니까 명인 갤러리 그 뭐 옛날 집 같은 거에 이렇게 있어요. 네. 그 여자도 한 분 있고 네. 거기에 같이 뭐 그 집인가 봐 거기가 길 옆에 맞죠? 근데 몰라 그분. 네. 이분 말씀이 참 재밌네요. 그러니까 네. 전혀 모른다고 잡아대면서 명인 갤러리는 얼핏 생각난 듯이 거기 어떤 분이 계시는데 여자분이랑 같이 다니다 그분이 김준식 씨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안다는 얘기 아닐까요? 뭐 이렇게 말을 이렇게 헷갈리게 한다고 사람들이 모를 것 같이 생각하는데 뭐 하늘로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 아닌가 싶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저희는 뭐, 충분히 연관성이 있는 분들에게, 예, 반론권을 주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실히 그분들의 입장과 반론도 보도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진 기자님, 지난주 저희가 삼부토건과 박모 씨, 그리고 사우디 간의 업무 협정서를 공개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좀 화면을 볼까요? 자, 도대체 이 약정서의 주요 내용이 뭘까요? 그리고 그 약정서가 왜 김충실 씨 지무셔 반영이 된 거죠? 네, 저희가 지난주 보도에서 사우디 담수청 일행이 애초에는 일본만을 방문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일정을 한국을 먼저 경유하는 걸로 바뀌었고 그 일을 취재한 사람이 박모 씨라는 유혹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는 기사가 바로 그 지난 사우디 담수청장 일행이 대규모 담수화 프로젝트 협의차 한국을 방문했다는 기사입니다. 네. 네, 해당 기사는 사우디 압둘라 담수청장 일행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한국의 관련 기업들을 포시즌 호텔에서 소개받는 자리가 마련되었고 이 방안이 주 서화 엔지니어링과 협업하는 박관중 회장, 현 대윤 글로벌 회장과 약 43년간 사우디에서 사업을 해온 사우디 왕실 관계자 및 대정부 인사와의 친분으로 선사됐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네. 여기에 여러 기업들이 지금 보시면 소개되어 있죠. 그 중에 지금 방금 보신 그 약정서가 우리가 본 그 3부 토건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참 특이한데요. 방금 진성 기자가 사우디 담수청장 일행을 한국 기업에게 소개한 인물이 박관중이라고 박 씨의 실명을 저희가 밝혔는데 다시 한번 김충식 씨 집무실에서 발견됐던 그 사업 약정서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우디와의 사업 약정서인데 참 특이하게 왜 갑이 박관중 씨고 우리 삼부토건일까요? 박관중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그래서 저희 취재팀이 도대체 박관중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의 전화번호를 입수해서 그의 SNS 기록 등을 탐사 취재하는 등 다방면을 좀 알아봤거든요.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탐사전을 오는 지난 1월 8일 제2의 국정농단 시리즈 첫 번째 영상 보도를 통해 지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사우디에게 일부러 줬었다는 김충식 씨의 충격적인 발언을 보도했다. 그는 사우디에서 진행되는 빅 프로젝트에 국내 기업들을 연결하는 브로커와 함께 수수료를 챙긴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사우디 담수청 프로젝트 공사 수수 20조에 4%만 수수료로 챙겨도 8천억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충식은 사우디에 일부러 져준 것도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알고 있다는 식의 발언을 했으며 이 일은 제보자에게 혼자만 알고 있어라고 은밀히 말하기도 했다. 문제는 사우디 담수청장의 일본 방문을 일정을 틀어 국내에 먼저 올 수 있게 한 장본인이자 공항에 내리면 제일 먼저 김충식 씨를 찾아
양손에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는다는 브로커 박 씨의 정체다. 탐사자는 오는 박 씨의 동선을 따라 탐사 추적 취재했다. 사우디 담수청장 일행 일정을 틀어 일본을 가기 전에 한국을 먼저 들리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사우디에서 수십 년간 지내며 사우디 왕실과 친분을 맺어왔다고 주장하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사우디에서 한국 공항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김춘식 씨에게 달려온다는 사람. 그는 김춘식 씨와는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 먼저 박 씨의 이름은 박관중, 박 회장으로 불리는 사람이다. 그의 SNS 기록을 살펴보면 박 씨가 올려놓은 벤츠 승용차 사진이 눈에 띈다. 아마도 사우디에서 찍은 사진으로 추정된다. 박 씨는 자신의 SNS에 많은 사진들을 남겼는데 주로 골프 동호회 활동을 많이 한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 사람이 박관중 씨다. 박관중 씨는 앤드준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고 주로 골프 관련 모임에 글을 쓰고 있었다. 탐사전을 오는 박관중 씨가 살고 있다는 집 주소를 입수해서 등기부등본을 살펴보았는데 집주인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다. 그런데 특이하게 근저당 설정을 박관중 씨가 해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탐사전을 오는 박관중 씨에게 직접 만나 반론권을 주기 위해 자택으로 추정되는 해당 주소지를 찾아갔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아파트를 방문했지만 박 씨는 없는 듯 보였다. 탐사전을 오는 며칠간 박관중 씨의 집 앞에서 뻗치기를 하며 박 씨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그러다가 아파트에 세워진 박 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해당 차량이 박관중 씨의 현대 필리세이드 차량이다. 차량에 올려놓은 박 씨의 전화번호에서 박 씨 차량임을 확인했다. 그리고 마침내 탐사전을 오는 며칠 동안 잠복 취재한 끝에 박관중 씨로 보이는 사람과 마주쳤다. 분명 그는 사진 속 박 씨와 닮았다. 하지만 자신은 박관중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그는 서둘러 차를 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취재팀은 계속해서 박 씨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에도 답은 없었다. 취재팀은 제보자에게 박 씨의 인상착의에 대해 문의해보았다. 취재팀이 마주쳤던 박 씨로 추정되는 사람은 중절모에 흰 운동화를 신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특정이 될 듯 싶었기 때문이었다. 제보자가 김춘식 씨의 지인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박관중 회장님 중절모 자주 쓰십니까? 네, 자주 쓰죠. 아, 중절모 자주 써요? 네, 쓰고 다녀요, 지금도. 아, 오늘도 만났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쓰고 왔더라고요. 취재팀은 또다시 박 씨의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를 발견했다. 이번에도 그에게 다가가 박관주 씨 되시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박수님 남주 씨 내가 자꾸 얼굴을 아니 복귀한다 지금 가져가세요. 당신 때리지 마세요. 나는 때린 게 아니야. 왜 당신 넌 아니야 왜 자꾸 얘기하는 거야. 예, 때리시니까 사람을 왜 때리는 거야. 때리지 마세요 사람을. 알았으니까 예예 박관중 선생님 아니세요? 아닙니다. 취재팀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그는 아직까지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취재팀이 거꾸로 폭행한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수차례 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취재팀은 영상 전문가에게 취재팀이 확보한 기존 사진과 박관중 씨로 의심되는 사람의 인상착의에 대해 질문해 보았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굴 윤곽, 그 다음에 코, 그 다음에 인중의 넓이, 입모양 등을 봤을 때 동일인으로 추정됩니다. 탐사전을 오는 박건중 씨의 이름이 등장하는 사우디 담수청 일행이 한국에 왔을 당시 보도된 유일한 기사에서 박 씨가 현 대웅 글로벌이라는 회사의 회장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탐사전을 오는 대웅 글로벌이라는 회사에 대해 알아보았다. 대웅 글로벌 기업 정부에는 2019년에 만든 의료용 기기 제조업체로 명기되어 있었다. 소속 산업 현황이 의료용 기기 제조업이라고 되어 있고 산업평가 종합 등급은 4등급으로 높아 보이진 않았다. 경쟁사 분석에도 10위권 내에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의료기기 업체 중에 큰 기업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주소를 확인해 보니 서울 구로구 대지텔로 31길에 위치해 있었다. 주식회사 대웅 글로벌은 대표자가 박관중이 맞아 보였다. 탐사전을 오는 직접 구로구에 있는 대웅 글로벌을 찾아가 보았다.
하긴 여기가 대형 글로벌인가요? 대형 글로벌 어떤 일 때문에 오신 거죠? 그 박관중 회장님은 별로 안 하는데 대형 글로벌이 지금 없거든요. 주소는 여기로 돼 있더라고요. 뭐 박관중 회장님도 안 계신데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회사인가 여기가? 아니 그럼 그분은 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번에 그렇게 아, 예, 기자인데요. 네. 그분이 여기, 이번에 여기 해외에서 네. 좀 성과 좀 얻으셨다고 그래가지고. 아, 저 잠시만요. 아, 예, 성과 얻으신 부분이 있으면은. 네. 취재하고 싶어서 왔어요. 인터넷에 올라온 대용 글로벌이라는 회사는 대표가 박관중 씨로 되어 있는데 직원은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했다가 다른 대표로 보이는 사람에게 전화를 한다. 마치 박관중 씨가 드러나는 것을 경계하는 것처럼 보였다. 수상한 점은 탐사전원은 취재의 목적을 이번 사우디와의 담수청 계약에 대해 어떻게 보면 국익을 위해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큰 수익 사업을 한 것이고 그런 사업을 성사시키는데 많은 공헌을 한 것으로 기사화되고 있는 박관중 씨를 조명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는데도 직원은 굉장히 취재팀을 경계하는 듯 보였다. 취재팀은 다시 한번 담수청장 일행 방문 기사를 살펴봤다. 기사에는 이번 방안은 주 서화 엔지니어링과 협업하는 박관중 회장 현 대웅 글로벌 회장과 약 43년간 사우디에서 사업을 해온 사우디 왕실 관계자 및 대정부 인사와의 친분으로 성사됐다고 되어 있었다. 주 서화 엔지니어링과 박 회장이 협업한다고 되어 있어 취재팀은 이번에는 서화 엔지니어링을 찾아가 보았다. 혹시 박 회장님이세요? 아닌데요. 전문가 혹시 서화 엔지니어링 회장님 아니세요? 맞는데요. 네. 이번에 그 왜 사우디 담수청 오셔서 제가 같이 간담회도 하시고 아 예 했습니다. 예. 박관중 회장이 여기 사무실에 오셔서 자기하고 좀 같이 하자 해서 같이 시작을 했는데 지금 좀 문제가 있어요. 문제요? 어떤 문제요? 좀 다니시면서 막 회장 이렇게 뭐 사실 아닌 거를 사실인 척 만들어낸 게 많아가지고 우리 조금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 회사가 좀 피해를 많이 입고 있어요 지금. 혹시 사우디 쪽 연락처는 없으세요? 뭐 그거요? 네. 그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좀 저희 입장에서는 좀 좋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말할게요. 탐사전을 온 취재팀은 당황스러웠다. 서화 엔지니어링 대표라 소개한 사람이 박관중 씨를 사기꾼 취급했기 때문이다. 사우디와의 아주 큰 프로젝트 사업을 수주한 박관중 씨를 칭송하는 기사를 쓰겠다는 기자에게 적극적으로 말리겠다는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해당 회사의 대표는 그분이 저희 회사 명함을 파고 다니면서 여러 군데다가 민폐를 끼치고 있다고 하면서 골치가 아프다고까지 말했다. 서화 엔지니어링의 대표의 이름은 권민수 씨다. 권 씨는 왜 박 씨를 취재팀이 만나려 하는 것에 대해 폄훼까지 하면서 말렸을까? 탐사전원은 뭔가 꺼림직함을 느꼈다. 왜 굳이 그렇게까지 미담 기사를 쓰겠다는 기자에게 박관중 씨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걸까 의구심이 들었다. 그리고 뭔가를 숨기는 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 사우디 담수청장 일행이 한국을 방문한 당시 기사는 이 기사가 유일하다. 해당 기사에 나온 여러 회사들은 익히 들어본 대기업들인데 서화 엔지니어링과 대용 글로벌이라는 회사는 생소했다. 서화 엔지니어링은 도대체 또 어떤 회사일까? 서화 엔지니어링은 태양광 발전 설비 등 친환경 사업과 전지 사업을 주로 하는 기업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구글링을 해도 뉴스 기사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다른 검색 엔진으로 해보니까 사우디 담수청장 일행이 왔을 때 나온 기사 하나만 검색이 됐다. 공개된 서화 엔지니어링 기업 신용 요약 보고서를 살펴보니 설립 연도는 2015년이었고 축전지 제조업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대표자 명이 권도일 씨인데 아마도 권민수 회장의 자제인 걸로 추정된다.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조직도에 회장 밑에 대표이사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해당 조직도 상에는 각 사업 파트가 많아서 직원이 꽤 많은 회사처럼 보이는데 취재팀이 권민수 회장을 만나러 간 회사에는 권 회장 혼자 회사를 지키고 있는 걸로 보였다. 물론 권 회장은 해외에 직원들이 많다고 애들로 강조를 하긴 했지만 뭔가 꺼림칙했다. 사우디 담수청장 일행이 방문했을 때 현장에 있었던 제보자는 박관중 씨가 이번 프로젝트에 440조를 맡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제보자는 기사에 나오지 않는 기업 두 곳을 언급했다. 그날 대기업들도 많이 왔다고 하고
박관중 원장님이 다 보신 거예요. 현대도 한 10조? 10조 했더라고. 현대건설도 그 박 회장님이 많이 도와주셨다고 하고, 예, 또 박 회장님이 또 그렇게 활동하시다 보니까는 정부 측에는 고위인사들도 박 회장님한테 되게 호의적이었어요. 삼부토건 그 다음에 포스코 건설 다 들어왔죠. 다 박관용 회장님이 빌딩 하신 거예요. 삼성도 오고 다 왔어요. 현대건설도 들어왔죠. 각 기업에서 담수총장 만나러 들어갈 때마다 문을 열어둔 사람이 권미수 회장이에요. 담수화 사업을 잘하는 기업이 두산이에요. 그런데 기사에는 안 나왔을 거예요. 두산이 담수총장이 방문했던 그 당시에 정부에 크레인 걸려있어서 담수총장을 만날 수 없었는데 박 회장한테 계속 사정을 하더라고. 하여튼 뭐 그게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었나 봐요. 제가 봤을 때 조금 정치적으로 좀 걸려있는 것 같은데 박관중 회장님이 도와준 거죠. 그렇게 해서 두산도 참석을 했습니다. 사우디하고 사업이 실질적으로 연결되려면 자선운용사를 끼고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수배에서 최소 4조 원 이상 운용하는 자선운용사를 어렵게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는 4조 이상 운용하는 자선운용사가 드물 텐데 파이낸셜 자선운용사가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일본만 가기로 했었는데 박관중 회장이 한국으로 끌어들였다는 건 대단하신 거죠. 그러니까 왕자들의 일정을 바꿀 정도의 파워면 진짜 파워 있으신 거거든요. 지금 사업 자체가 ING인 거잖아요. 무려 440조짜리입니다. 아차, SM도 들어왔어요. SM. 제보자는 현대건설이 10조를 수주했다고 발언했다. 과연 사실일까? 탐사전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현대건설은 사우디 담수총장 일행이 방문했던 지난 2023년 9월로부터 한 달 후인 10월경 사우디 수주 국내율이 10조 규모 신규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현대건설이 발표한 10조 원 규모의 사우디 사업권은 사우디 국영 석유 회사인 아람코와의 협력을 통해서다라고 발표했다. 사우디의 빈 압둘아지스 알사우드 국왕의 실질적 후계자이자 아들인 빈살만 알사우드 왕자가 바로 아람코의 회장이다. 이에 탐사전원 오는 지난주에 보도한 김충수 씨의 해당 발언에 대해 소름이 돋았다. 매일 나한테 연락이 옵니다. 박회장하고 나 그 묶어줄 테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가 또 지금 집권자들에 왕자가 100% 믿어요. 아, 이거를요? 어, 그래가지고 100조고 200조고 주다. 그래서 나한테 이거 가져온 거예요. 공사 되든 그래서 방위 산업이 되든 환경 산업이 되든 네? 아주 지정해서 움직였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건설사라고 뭐 어디 뭐 어느 회사가 그 거기다 공사를 하는 대우 예예 지금 현재 SK 그다음에 LG 현대도 크다. 예, 현대 아. 현대는 내가 줬어. 전번에 또 현대는 내가 직접 줬어요. 아, 현대, 그, 현대 건설입니까? 네, 예, 현대 건설. 아, 직접 주셨습니까? 아, 예. 대단하신다, 그래도. 직접 주셨어. 현대는 내가 해줬어, 라고 발언한 김충식. 그는 자신을 돋보이고 싶어 하는 노년의 허언 증세가 있는 자일까? 아니면 정말 자신의 입김이 작용하는 권력의 비선 실세일까? 탐사전원 오는 취재를 진행할수록 소름 돋는 우연들이 발견되었다. 그 우연의 끝은 이낙연이었다. 네, 저희 탐사전을 온 취재를 종합을 하면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를 둘러싼 이권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그 핵심에 박관중이라는 사업가가 있으며 그 뒤를 봐주는 것이 김추시 씨가 아니겠냐는 합리적 의혹입니다. 김추시 씨는 현대는 자신이 사우디와의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해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영상 현대는 내가 해줬어 라는 김 씨의 발언 뒤에 이런 말을 하는데 한번 그 말을 자세히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대우 예예 지금 현재 SK 예예 그다음에 LG 예예 현대도 크다. 예, 현대 아. 현대는 내가 줬어. 전번에 또 현대는 내가 직접 줬어요. 아, 현대, 그, 현대 건설입니까? 네, 현대 건설. 아, 직접 주셨습니까? 아, 대단하신다, 그래도. 직접 주셨어. 그, 삼부토건도 지금.
계약을 했어요. 아, 삼부토건도 계약을 했습니까? 삼부토건. 아. 토건도 협의해서 또 사진 나한테 다 보냈지. 아. 참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다 했다고. 근데 저 바로 연결시켰었어요.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김춘수 씨는 현대, 삼부토건 등과 계약을 이끌어냈고 이 일을 박건주 씨가 협의해서 다 하고 있다. 그리고 계약이 이루어지면은 관련 문서들을 사진 등으로 자신에게 다 보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보도해드린 바와 같이 김춘수 씨는 사우디와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국민에게는 엑스포 유치에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실제로는 일부러 졌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진 기자님, 결국 박관중 씨를 만나지는 못한 거죠? 네, 결국 박관중 씨를 만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네. 그래서 문자로 네. 다음의 질문들을 내보냈습니다. 네,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질의 내용은 먼저 1번, 사우디 담수청장 일행이 지난 9월에 한국에 왔을 때 한국 기업들을 연결해 준 분이 인물이 박 회장님이 맞는지요? 2번, 박 회장님은 사우디에 살고 계신가요? 사우디 왕가와 친분이 있다는 소문이 사실인가요? 세 번째, 한국 기업들을 소개해 준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기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번째, 우리가 취재 중인 김충식 씨 집무실에서 회장님 이름이 적힌 삼부토건과의 업무 협정서가 발견됐습니다. 회장님이 갑으로 되어 있었는데 해당 협정서가 왜 김충식 씨 집무실에 있는 건가요? 다섯 번째, 김충식 씨는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여섯 번째, 김충식 씨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요. 일곱 번째, 사우디 사업권에 대해 김충식 씨에게 어떤 부탁을 했습니까? 여덟 번째, 사업이 성사되면 총 수수료는 몇 퍼센트고 김충식 씨에게는 몇 프로를 주기로 약정했나요? 아홉 번째, 권민수 씨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라고 질의해 보았습니다. 네. 뭐 답이 오거나 뭐 연락이 온 게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 아쉽게도 박 씨에게서 답은 온 적이 없고요. 네. 저희는 충분히 반론권을 주기에 노력했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우디에 오래 거주하고 계셨기 때문에 교민들을 통해서 어떤 분인지 또 취재를 진행해봤습니다. 네. 자, 그래서 사우디에 오랫동안 거주하고 계신 교민하고 대화를 하셨죠?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쩌고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박관중님이라고 사우디 교포 중에 계신가요? 네, 옛날에 여기서 살았죠. 가족이 살고. 네. 지금은 한국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가끔 들어오고 그래요. 아, 주로? 한국에 있어요. 주로 어떤 사업을 하세요? 그전에는 자기, 뭐, 옛날에는 뭐, 자재상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여기 가족 짓고 있을 땐 그랬고, 그 다음 카타르를 갔다가. 네. 또 다시, 인도인가 어디 갔다가 이제 사우디는 요새 가끔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주로 많이 자주 오더라고요. 여기는. 아, 그분이 요즘 무슨 골프 관련 저기 코치라고 그러시나요? 아, 원래 그 골프를 잘 쳐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마 프로 아마 거기 한국에서 티칭 프로 그거 네. 자격증은 딴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골프 원래 잘 쳐요. 네네네. 아, 그분이 한국 기업들을 많이 지금 사우디 쪽에 소개를 시키고 있다고 하셔가지고. 네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뭐, 프로젝트 있다고 그런 거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여기 오면 저한테도 연락 오고 그래요. 그래서 투자 운용사를 끼고 움직이더라고요? 그렇죠. 그거 아니면 안 돼요. 왜냐면은 여기 지금 구조가 이 친구들도 벌린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투자에. 그 프로젝트가 많아서 많긴 많죠. 지금 뭐 아시다시피 무슨 뭐 엑스포도 여기서 하지 뭐 여러 가지 지금 해야 할 일들 많은데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니들도 투자하면서 해라. 네. 그런 얘기죠. 네, 쉽게 얘기하면. 네, 저희 취재팀은 박관중 씨에게 발언권을 주기 위해서 네.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까지도 박 씨는 오리무중이고요. 네. 혹시 이 방송을 박 씨가 보신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반론을 하신다고 하면 성실하게 반론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그 리포트 중에 제보자께서 기사에 나오지 않는 두 개의 기업이 있다고 언급을 하셨죠? 네. 사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쭉 이름이 나오고 LG, 뭐, DL 등등 나오는데, 나오지 않는 두 기업이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 그것이 두산과 SM이라고 언급 말씀하셨죠? 네, 두산하고 SM. 예. 네.
그렇습니다. 이 기사에는 기사에 안 나왔다고 그 제보자도 말씀하시고 근데 참석했다고 강조를 했죠. 두산은 또 아까 얘기했던 정치적인 어떤 뭐 페널티 뭐 저 클레임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좀 참석하기 어려운 곤란한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곤란한 상황이었나요? 예, 제가 파악한 바로는 두산은 제일 큰 이제 캐시카우 제일 큰 돈 주위에 걸 그것이 두산 건설보다 두산 중공업 그러니까 한국 중공업을 두산이 인수한 기업체죠. 그러니까 발전 기업체입니다. 그게 이제 그룹의 주력 회사인데 이 두산 중공업이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기조 때문에 좀 고전을 했었죠. 실은 그것 때문이 아니었는데 뭐 그 얘기는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하겠지만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 탈원전 백지화에 가장 많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정책을 윤석열 정부가 백지화하면서 원전 사업 재개를 천명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2022년에 두산 원자력 공장을 방문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윤 정부는 원전 산업의 원전주로 알려진 두산 중공업 주가가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탈원전은 세계적 추세였고요. 미래를 위해 사업을 추진해야 할 두산 입장에서는 중공업이라는 무거운 이름을 내려놓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란 뜻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로 이름을 바꿔달고 작년 9월 가스터빈, 수소, 신재생, 차세대 원전 등 신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 정부의 원전 드라이브의 수혜를 받으면서도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집중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이죠. 근데 하필 그 발표를 한 시점에 사우디 담수청장이 방문하던 시기가 겹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원전 사업을 다시 활성화해야 되는데 가장 밀어준 기업이 갑자기 생뚱맞게 신재생 운영하니까 무척 기분이 상하지 않았나. 이런 배경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이 탈원전 하면은 뭐 첨단 산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그런 궤변을 늘어놓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만은 왜 윤 대통령은 이렇게 원전 사업에 목을 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두산이 결국 다른 참여 기업들 팀에 끼어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네. 일단은 두산중공업은 이제 사명이 바뀌어서 두산 에너빌리티로 이제 바뀌었고요. 그리고 고일석 기자가 말씀하신 때 두산 에너빌리티로 이제 사명을 바꾸면서 두산중공업이 갖고 있던 원전 집중의 이미지를 신재생 에너지까지 확대하겠다 이런 포부를 좀 갖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이제 두산과 또 다른 한 곳의 회사가 김충식 씨 입김이 작용해서 다른 기업들 틈에 끼인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취재팀이 두산 관계자, 임원급에 해당하는 관계자하고 통화를 좀 해봤고요. 그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로 조금 목소리 톤이 좀 높아지기도 했는데요. 뭐 아까 댓글에도 나와 있지만은 뭐 기업들은 다 애국하는 기업입니다. 기업들한테 잘못이 있다고 저희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 모든 과정들이 투명하게 진행된다는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임원분과 나눴던 통화를 한번 다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9월 달에 사우디아라비아 네. 담수청이 방한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저기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서도 저기 관계자가 네. 와서 상담을 하고 갔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는 본계약 치려면 이제 투자 운용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본계약이 뭔데요? 아, 이게 이제 공사 수주나 이런 거에 있어서 계약이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 예. 그래서 투자 운용사는 지금 어디를 생각하고 계신지 그걸 알고 싶어서 들었어요. 아, 그게 이제 제가 외부인데 혹시나 싶어가지고 빨리 확인해 보니까. 아, 제가 들은 내용을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네. 두산이 그때 담수청을 만나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9월 달에 무슨 좀 문제가 있어서 투자 운용사를 못 구해서 계약을 치르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신 분이 따로 계시다라는 게 제가 들은 팩트고 네. 이 팩트를 제가 지나다니면서 들은 것도 아니고 네. 저기 나름대로 그쪽에서 일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궁금해서 네. 솔직히 궁금하면 직접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빙빙 돌릴 필요 없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린 건데 잘하셨습니다. 사모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왠지 모르게 서로 지금 말이 약간 좀
어긋나는 네. 부분이 있어서 제가 미리 이렇게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 저도 그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조금 이런 방향,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때 9월 달에 왔을 때 담수청문하고 우리하고 얘기하는 관계 사이에서는 그런 계약이나 특정 사업 아이템은 없었다는 건 제가 정확히 확인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러니까 그때 압둘라 일행이 왔을 때가 원래 예정에 없이 급하게 좀 틀고 와가지고 네. 예, 기업체들이나 이런 쪽에서 서로 약속 잡는데 좀 벅찼었고. 아, 그거 맞아요. 저도 일부러 네.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예, 그런데 그 중간에 그 일정을 좀 이렇게 조정해 주신 분이 계시다고 해가지고, 그 역할을 하신 게 이제 박관중 씨하고 권민수 회장이다. 네. 라고 얘기를 들었고. 예, 근데 저는 그분을 모르니까. 아무래도 현장에 안 계셨으니까. 안 계신 것도 있고.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저기 두산 중 에너빌리티 분들 들어가실 때 그 방 문을 열어주신 분이 권민수 회장이세요. 네, 문을 열어주는 거는 좋아요. 네. 열어주셨으니까 열어주셨다고 할 텐데 권민수 회장님이 그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얘기를 듣고 한 건 배석은 안 하고 배석할 때는 한국 사람은 딱 두 명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가 그때 어떤 환담을 나눴냐 왜냐하면 사우디의 배수 담수 플랜트는 이제 과거에 이제 대형 배수 담수 플랜트를 한 적이 대규모가 있었는 발주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 이산화탄소 배출 때문에 대형 담수 플랜트가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배수담수청에서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저희가 SWCC하고 이런 그 뭐 이런 것까지 설명드릴 필요는 없죠. 그래서 잘해보 결국은 잘해 잘 그래서 우리 쉽게 말하면 오랜 기간 같이 해왔고 앞으로도 잘하자라는 그 차원이지. 네, 결과적으로 두산은 작년 9월경에 좀 어려운 상황에서 어렵게 참석을 하게 됐고 중요한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참석하게 된 배경에 박관중, 권민수 두 사람이 있었다는 게 저희가 확보한 증언이고요. 사실 저희가 그날 상황에 대해서 다 이미 스케치가 끝났고 복수 체크가 끝났기 때문에 아무튼 두산 측에서는 만남이 이루어졌고 참가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진 않았습니다. 네, 두산 관계자분께서는 SWCC 담수청 직원들을 만나는 건 사우디에서도 지점이 있어서 직원분들이 만날 수 있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특별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특정 사업을 두고 얘기를 한 자리는 아니었고 앞으로 잘하자라는 인사 자리였다고 하는데 참석하기 어려웠던 자리에 참석한 것은 맞다.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자, 하지만 두산은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만남을 가진 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뭔가 좀 말하기 곤란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 어찌됐든 이제 저희가 두산을 통해서 확인한 거는 압둘라 왕자, 그러니까 사우디 담수청 일행이 갑작스럽게 일정을 틀어서 한국에 온 것은 맞다. 그렇다면은 그 일국의 왕자들이 갑자기 일정을 틀었을 때는 분명히 어떤 힘이 작용했다는 이야기고요. 하고 두산의 입장은 단순히 SWCC, 사우디아라비아 담수청 일행과 인사만 나눈 자리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또 문제는 또 다른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기사에 나오지 않는 두 곳 중에 한 곳, 어떤 기업입니까? 네, 바로 SM 동화건설입니다. 취재팀 당시 현장에 있었던 분께 어떤 기업들이 소개받고 왔는지 첩보를 입수해서 질문해봤고 SM 동화건설도 참석을 했는지 물어봤는데 참석했다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한번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언급되는 기업들이 현대, 희림, 대림, 유건설 거기에다가 저기 SM이라고 해서 SM이 동화건설 인수했더라고요. 거기도 지금 박관중 회장님이 조인해가지고 중동 진출 준비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 삼부토건 그 다음에 고속도 네. 건설 다 들어왔죠. 다 그 박관중 회장님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 추진하신 분이 또 한 분 더 있어요.
SM동화건설도 결국 참석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SM동화건설 어떤 기업입니까? 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동화건설입니다. 네. 1994년에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어려움에 처하기 시작해서 프라임 그룹으로 넘어갔다가 2016년 그 비교적 최근이죠. 한 5, 6년 전, 한 6, 7년 전이군요. SM그룹에 매각된 회사입니다. 동화건설은 80년대 한국 건설 회사들 중 시공 능력 3위권에서 지금은 93위까지 추락한 회사입니다. SM그룹은 광주에서 삼라건설로 시작된 기업인데 처음에는 빌라를 짓던 작은 회사였다가 지금은 50여 개가 넘는 계열사를 거느린 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창업주가 우오현 회장입니다. SM은 이런 기업 인수합병에도 뛰어난 재능이 있었는데요. 대한해운, 대한상선 등 해운사와 진덕산업, 그게 대구에서 유명한 우방산업입니다. 삼한기업, 경남기업 등 건설사, 백셀, 경남모직, 남산 알루미늄 등을 인수하면서 그룹 매출이 1조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네. 한때 부실기업 회생 전문 그룹이라는 별칭까지 얻기도 했습니다. 혹시 전 PD님 2019년에 육군 기계화 보병사단에서 육군 소장 군복을 입고 장병 사열을 받아 논란을 빚었던 그룹 총수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이 납니다. 일반 민간인이 육군 장군 옷을 입고 사열을 받았다가 논란이 됐었죠. 네, 그 특별한 분이 바로 그 SM그룹의 우오현 회장입니다. 문제는 광주에서 사업을 시작한 SM이 여러 정치인들과 구설수에 자주 휘말리곤 했었는데요. 얼마 전에 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총리의 동생 이계현 씨가 SM그룹의 계열사인 현 한국선박금융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이계현 씨가 삼부토건 대표이사도 하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계현 씨가 이력이 좀 독특한데요. 전남대 상과대를 졸업해서 보험업계에서 주로 30년 동안 종사를 했죠. 그러다가 2017년에 이낙연 씨가 국무총리가 되면서 2018년에 이계현 씨는 SM그룹의 삼한기업 사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당시 건설업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이례적인 인사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건설업 경력이 없는 사람이 건설회사의 대표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계현 씨가 대표가 되고 나서 연간 실적이 1000억 정도였던 삼한이 취임 3개월 만에 3000억 공공사업권을 수주하게 됩니다. 네. 그랬던 그가 갑자기 2020년 삼부토건 대표이사로 취임합니다. 삼부토건은 윤석열 대통령과 밀접한 여러 의혹이 중심에 있던 회사였고 지난 저희 보도에서도 보도한 조남욱 회장과 인연된 여러 의혹이 설이 있던 회사였는데요. 이계현 씨가 삼부토건 대표로 취임할 무렵 2022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이 벌어졌고 당시 열린공감TV에서도 삼부토건과 옵티머스 펀드 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아마 정 PD님이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네, 그때 그랬어요. 제가 좀 그때 기억이 생생한데요. 2020년 12월 1일로 기억을 합니다. 당시 제가 어렵게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오랫동안 허드렛 일을 했던 이경호 부실장하고 만나기로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때 검찰 조사를 마치면은 연락을 주기로 했었는데 이경호 씨를 만나기로 한 건 당시 제보자에게 듣기로는 이낙연 씨와 삼부토건 그리고 옵티머스와의 연관성을 취재하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이경호 씨한테 결국 연락이 없었어요. 다음날 기사를 보고 그가 검찰 조사를 마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한동안 저도 어안이 벙벙해서 숨이 막힐 지경이기도 했었는데요. 이경호 씨가 단순히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이낙연 씨의 종로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 문제로 고작 46만 원 때문에 목숨을 끊을 거라고는 상식적으로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낙연 씨 동생 이계현 씨는 이제 삼부토건 대표에서 사임하고 세 달 만에 SM그룹 고문으로 출근을 했고요. 네. 현재는 SM그룹에서 한국 선박금융의 대표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 해양건설 인수하기 위해서 이계현 대표를 끌어들였다는 소문도 많이 돌고 있고요. SM동화건설이 SWCC 담수청 일행 방문했을 때 참석했는지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게 그룹의 공식 입장이고요. 네. 다만 취재팀에게 SWCC 일행과 기업인들이 만났을 때 참석했던 제보자는 SM동화건설이 참석했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아마 SM 측 실무진은 모르게 중역급 이상에서 만남이 이뤄진 게 아닌가 추정하고 있고요. 그런데 SM에 대해서 김충식 씨가 직접 발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매우 충격적이기도 한데요.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내가 얼마 전에 큰 스님께서 아주 큰 스님 아실는지 모르겠다. 황진경. 네, 들어보시면 들어봤죠. 예예. 그래서 어제 오시다 하셨죠. 아, 황진경 스님이요? 네, 황진경 큰 스님이요? 계룡산에. 예, 예, 계룡산. 예, 들어본 것 같아요. 황진경 큰 스님이요. 큰 스님 오셨다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소개하신 분, 그분이 고홍분이에요. 아, 그래요? SM그룹, 그럼 아직 모르겠다. 우여사라고. 나 지금 친구들, 상당히 큰, 나 가봤어요, 그 회사. 아. 산업은행 바로 앞에 있더라고. 아, 산업은행. 이거 밖에. 아. 그냥 거기 고생 많이 하지. 엄청나게 했어. 그 회사를 가보니까 엄청나더라고. 근데 그 우여사라고. 이제 그분이 이제 여기 왔다 가셨는데, 그 스님이 저를 소개했어요. 대단하더라고, 그분이. 네. 그러니까 김충주 씨의 양평 집무실에 계룡산 황진경 스님이란 분이 우여사란 분을 소개해서 함께 찾아왔다는 거잖아요. 김충주 씨는 제가 알기로는 교회 장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째 스님들하고도 이렇게 친분이 깊은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종교 간의 교류도 있을 수 있고, 그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닌데, 이 집안은 좀 많이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종교 거물급들과 잘 교류하면서, 유독 또 자기들이 기독교, 뭐, 윤석열, 김건희 씨가, 성경 구역을 다 외울 정도로 독실하다는 등, 그 유단히 또 강조하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봉은사 원명 스님 만나는 장면도 기사화 되기도 했었고요. 단양 구인사를 방문해서 총무원장 무원 스님을 만나기도 했고요. 지난 작년 12월에 조교전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입적했을 때 분향소에 들려 눈물을 좀 유달리 훔치기도 했습니다. 여튼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라고 홍보하는 최은수 씨도 은퇴 권사라고 하고 김충식 씨는 장로라고 하고 김건희 씨는 구약을 다 외우고 모두 이렇게 크리스찬임을 강조하는데 이상하게 스님, 도인, 무속인들과 정상 이상으로 유달리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황진경이라는 스님, 어떤 사람입니까? 네, 그, 지금 김충식 씨가 큰 스님, 아주 큰 스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말 그대로 정말 큰 스님입니다. 근데 풍운의 큰 스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 서울의 봄 영화가 절찬히 상영되고 있는데요. 전두환 정권이 80년도에 불교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걸 12.7 법란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상한 뭐 불교계 정화라는 이름으로 불교계 스님들 막 잡아가지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불교계가 초토화가 됐는데 그 직후에 총무원장으로 취임해서 두 번 총무원장을 역임하셨던 분이 이진경 스님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에서 총무원장을 역임하셨죠. 그리고 이 진경 스님 뒤를 이어 총무원장 되신 분이 서희현 총무원장이라고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 뒤에 진짜 정치 승려의 대표적인 분으로 되고 지금 얼마 전에 입적하신 자승 스님까지 연결되는 바로 그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분이 진경 스님이 이 서희현 총무원장하고는 대립되는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투쟁을 벌이다가 종단에서 물러나고 동국대 재단 이사장을 맡았는데 마침 또 그때는 또 동국대 부정입학 사건이 터졌어요. 그번에 등등 사건이 말려서 이 제적된 분입니다. 조교종에서 굉장히 불운하죠. 그런데 이 그냥 뭐 이상한 것 때문에 제적되고 그런 일이 많지만 이런 총무원장까지 크게 지내신 분이 제적되는 경우는 그래도 큰 스님으로 더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죠. 그런 영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지금은 제야 스님이라고 할까요? 해서 계룡산 신흥암의 천진보탑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런 분이 김추시 씨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우연한 사람 분을 소개를 했다는 건데 그리고 SM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SM 뭐 이수만 씨의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지금 네. 골석 기자가 설명하신 회사고요. 김충치 씨가 말한 SM의 우여사라는 분은 SM그룹의 우현 회장의 친여동생 우현희 씨를 말합니다. 우현의? 우현자의자입니다. 네.
SM그룹의 우호연 회장의 여동생이죠. 우현희 씨를 우여사라고 부르는군요. 네, 우여사로 불리는 우현희 씨는 현재 한미동맹 신선협회 회장이시기도 하고요. 네. 2008년에는 SM그룹 대협력 총괄사장을 역임했습니다. 한미동맹 친선협회는 노량진에 있고 한미우호협회라고 라는 곳이 따로 있는데 이 두 곳이 거의 같은 일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주로 한미 간 이해나 우호 증진이 목적인데 미국 공화당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파에 가까운 단체로 보이기도 합니다. 상호서로 한 번 같은 비슷한 단체로 보는 게 합리적인데 이 중에 한미우호협회라는 단체가 서울 종로에 있는 대우빌딩 8층에 있습니다. 네. 가끔 제가 이제 현장 취재를 하다 보면 현장에 답이 있단 말이 실감이 올 때가 있는데요. 현장에서 뭐 발견했나요? 우연 치고는 정말 기막힌 우연인데 저희가 처음에 그 국내 기업들을 사우디 담수청장 일행들에게 소개한 국내 파트너가 박관중 씨고 그 일을 주선한 사람이 서화 엔지니어링의 권민수 회장이라고 의혹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근데 권 회장은 박관중 씨가 자기 회사를 팔고 다닌다고 하면서 뭔가 좀 숨기는 듯 했고요. 그랬죠. 제가 서화 엔지니어링을 찾아간 곳이 바로 대우빌딩입니다. 7층에 서화 엔지니어링이 있었고 네. 바로 한 층 위인 8층에 한미 우호협회가 있었습니다. 허허.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대우빌딩이 요즘은 정말 우연치곤 정말 우연이네요. 네. 요즘은 좀 성과가 떨어졌지만 뭐 이렇게 그냥 일반 사무실처럼 막 들락날락하고 이렇게 그런 빌딩이 보통 아니에요. 한번 들어가면 오랫동안 있고 그런 빌딩으로 유명한데요. 그런 빌딩에 7, 8층으로 같이 있다는 것은 물론 우연일 수도 있지만 뭐 기가 막힌 우연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근데 이 서해 엔지니어링 권민수 회장이 대우빌딩으로 이사 온 게 언제라고 하나요? 그 공교롭게도 작년 7월에 대우빌딩으로 이사 온 걸 확인됐고요. 사우디 담수청장 일행이 한국에 온 것이 9월이니까 시기상으로 묘하다고 보면 매우 묘한 시점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영상 보도에서 권민수 회장이 뭔가 꺼림칙한지 박관중 씨에 대해서 숨기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제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반론을 취재하려고 전화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1차 보도가 나간 이후에 통화를 했는데 태도가 갑자기 급변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편집을 못해갖고요. 빠졌으니까 네. 다음에 좀 하기로 하고요. 면박을 좀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기 회사를 팔아먹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서 아무것도 묻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여하간 뭐 아직은 추정 단계이지만은 작년 7월에 권민수 회장의 서화 엔지니어링이 대우빌딩으로 이사를 가고 9월에 담수청장 일행이 방문을 했다면은 7월경에 사우디 담수청장 일행의 방안을 맞춰가지고 조율하고 SM이 스폰을 하고 중간에 일을 보게 한 게 우여사라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들을 연결해주는 브릿지 역할을 김치 주식과 SM의 이기현 또는 이낙연 씨가 했다라면 이건 뭐 너무 제가 앞서가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나 이건 제가 뭐 추정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우여사 즉 우연희 씨는 황진경 스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든 어떤 경로든 김춘식 씨와 연결이 됐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SM 동화건설이 담수청장 이름과 만날 수 있었다는 거군요. 네, 아까 그 김춘식 씨 발언 중에 우여사를 만난 장소가 산업은행 앞이라고 말했거든요. 네. 지도를 한번 보시면 SM그룹 본사는 SM R&D 센터라고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 씨가 말한 산업은행 마곡점은 길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네. 승용차로는 4분 거리인데요. 제가 직접 SM R&D 센터를 방문해 보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기자분이 옆쪽에 취재차 나오셨다고 탐사전으로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원종호라고 합니다. 네. 갑자기 어떤 일로? 아, 다른 게 아니라 첫 번째는 네. 그 우연희 회장님, 우연희 이사장님이나 저기 회장님 혹시 네. 인터뷰가 좀 가능할지 좀 여쭤보려고 저 찾아뵙습니다. 저는 되게 언론 홍보는 되게 소극적으로 아 홍보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취재할 게 좀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것 있든 간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미팅하거나 그런 식으로. 아, 저기 대통령 장모이신 그 최은순 씨하고 네. 같이 이렇게 여러 활동을 하신 김충식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네. 그분이 황진경 스님이라고 이제 계룡산에 계신 스님을 통해서 네. 우 여사님을 뵙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공사건과 관련한 협의를 하셨다는 얘기가 있으셔가지고 그거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급하게 내려오느라고 메모할 걸 안 갖고 왔는데 우선은 저한테 메일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실제 내용을 보내주시면 그걸 제가 뭐 확인을 한 다음에 회신을 드리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김주치 씨가 말한 대로 SM이 잘해놓긴 잘해놨습니다. 저 홍보 담당 팀장은 결국 어떤 반론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뭐 별반 얘기가 없는 거죠. 네, 제가 그 SM 선박금융 이계현 대표에게도 반론권을 주고 싶다라고 네? 했더니 네? 따로 홍보팀이 없답니다. 그래서 저분이 모든 SM 그룹 내 홍보를 총괄하신다고 네? 당신한테 이메일을 주면 반론을 취합해서 주겠다고 했고요. 네? 저희가 보도가 나간 후라도 저희가 잘못했으면 뭐 영상 삭제라든지 반론 충분히 반영을 해서 진실한 언론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아까 저희가 SM그룹을 말하면서 우효현 회장의 여동생 우현희 씨, 김춘식 씨가 만났다라는 그 우여사로 불리는 사람이요. 그 사람과 SM그룹의 계열사 대표를 하고 있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동생 이계현 씨 등의 연계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이들의 또 다른 기막힌 뭐 우연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우연이라 아니할 수가 없는데요. 네. 하나 더 살펴볼 단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사단법인 국가보훈문화예술협회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네. 문화부 소관인데 국가보훈처와 연결고리가 있어 보이고요. 지원은 문화부와 보훈처 둘 다 받고 있는 것으로 네.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이곳의 회장이 민주당 전혜숙 의원입니다. 전혜숙 국회의원. 예. 다들 아시다시피 아직 이낙연 전 대표를 따라 탈당까지는 하지 않고 있는데 정말 곧 아마 탈당하지 않을 것 않겠느냐라고 이제 관측되고 있는 정도로 친이낙연계로 알려진 의원입니다. 그래서 전혜숙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광진구갑은 오늘 현재 확인해 보니까 선관위 예비후보 등록 현황 확인해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만 7명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예비후보들의 처음부터 집중 공략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 전혜숙 의원은 그 친낙계, 낙엽계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처음부터 지목이 되어 왔던 인물입니다. 이 전혜숙 의원이 바로 국가보훈문화예술협회의 회장입니다. 그리고 이 전 의원이 회장이고 상임고문단이 쭉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또 다른 국회의원이 있는데 이 전혜숙 의원이 회장을 맡기 전에 바로 이 국가보훈문화예술협회의 회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바로 네. 설훈 의원입니다. 역시 친이낙연계로 알려진 사람이고 머지않아 이낙연 전 대표를 따라 탈당을 할 거라고 소문이 돌고 있는 사람이기도 한데 이분 지역구도 지금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만 5명이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충격적인 상임고문 이름도 등장하는데요. 문재인 정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낙연 전 총리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청구한 인물로 청구했고 네. 끝끝내 비호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는 네. 노영민 전 비서실장도 국가보훈문화예술협회의 전 회장이었고 현 상임고문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영민, 그다음에 설훈, 전혜숙 모두 이 국가보훈문화예술협회의 회장을 역임을 쭉 하고 있는 거네요. 예. 자, 제가 2022년 5월경에 미국 출장 중에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 취재 중에 있었어요. 한정훈 장관 딸인 한지윤 씨에 대한 허위스펙 의혹에 대해서 취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보시면 썸네일을 좀 보시겠는데요. 한동훈 씨의 처형인 진민지혁 씨가 실제 불법 사설 입시 학원을 미국에서 차려놓고 한국의 유명 정재계 자녀들의 스펙 쌓기를 해줬다는 결정적 제보자를 만난 적이 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제보자가 한국 송도에 있는 무려 이게 학비가 5천만 원짜리인데요. 체드윅 국제학교를 주목하라고 하면서 저에게 알려준 명단이 있었는데 한동훈의 딸 한지윤 씨가 바로 이 송도 체드윅 국제학교 출신입니다. 지금 미국 MIT를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최두익 국제학교의 고문 이름을 저한테 알려준 적이 있었는데 이름이 독특해서 생생히 제가 기억이 납니다. 허운나 씨라고. 예, 그렇습니다. 방금 정 PD가 말씀하신 허운나 씨는 과거 2000년에 새천년민주당 비례 초선 의원이었어요. 네. 이인재계로 알려진 인물인데요. 이인재계의 대부분 사람들이 훗날 민주당의 이낙연계로 흡수됩니다. 이분이 최두익 이사로 돼 있죠. 네. 최두익이 저도 열받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최두익은 학교라기보다는 일종의 교육기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 이사로 가 있는, 이사가 고문으로 가 있는 거예요. 고문이요? 네, 고문으로 네. 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허은아 씨도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국가보훈문화예술협회의 상임 고문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쭉 읊어드린 이 이낙연과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 계열의 정치인들이 이 한국 국가보훈문화예술협회의 상임 고문으로 다 포진, 회장부터 상임 고문으로 또 전회장까지 포진하고 있고요. 여기에 바로 문제의 바로 우여사라고 불리는 SM그룹의 우현희 씨가 상임 고문으로 함께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이 사람들은 맨날 우연히 이렇게 반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우연의 반복인데요. 오늘 저희가 보도하는 대부분의 내용이 무서울 만큼 우연히 반복되는데 그러니까 사단법인 국가보훈문화예술협회의 회장이 전혜숙 의원이고 고문이 서른 의원과 우여사로 불리는 SM의 우현희 씨라는 거잖아요. 네, 노용민 전 의원. 네, 그리고 SM의 계열사 대표에 이낙연 씨의 동생 이계현 씨가 가 있고요. 자꾸 여러 가지로 상상하게 만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세상은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네. 사람의 인연을 쫓아보면은 세상과 취재에 대한 어떤 진실이 보이는 거고 범죄는 돈을 쫓아가다 보면은 범죄의 끝이 보이거든요. 네. 그 탐사전으로는 취재를 하면 할수록 자꾸만 정치인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소름돋는 우연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또 하나의 문서를 김충식지 집무실에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는 정말 이 문서를 공개해야 할지 안아야 할지 많은 의견이 내부적으로 분분했던 하나의 문서를 공개할까 합니다. 바로 김충식 씨 집무실에서 발견한 건데요. 너무도 충격적인 천문학적 금액이 들어가 있는 잔고 증명서였습니다. 일단 오늘은 주요 내용은 불러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리겠는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십니다. 여기 보시면 HSBC라고 홍콩에 있는 잔고 증명서입니다. 문제는 이 문서가 김충식 씨 집무실에서 발견됐다는 점입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홍콩에 있는 HSBC 은행의 잔고 증명서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뭐 다음 주에 보도를 드리도록 하고요. 자, 문제는 여기 보시면 홍콩에 있는 HSBC죠. 그리고 또 저희 취재팀이 사인도 확인을 했고요. 은행의 날인의 위조 여부도 좀 알아봤는데 위조가 아닌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숫자인데요. 숫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원이 아니고요. USD 달러입니다. USD. 그러니까 달러요. 달러. 예. 미국 달러입니다. 한번 제가 쉬어 보겠습니다. 자, 일시,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 천억, 조, 십조. 무려 십조 달러입니다. 십조 달러. USD라고 되어 있죠?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짜리 잔고 증명서입니까? 예, 너무 천문학적인 숫자라서 우리 돈으로 하는데 꽤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네. 제가 연습 많이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네. 2024년 1월 12일 환율 기준 1경 3,143조 9천억 원에 해당합니다. 1경 3,143조 9천억. 예. 이런 돈이 있나요? 세상에 존재하나요? 자, 시청자 여러분, 멈춤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조 달러. 우리 돈으로 1경 3,143조 9천억이라는 돈 상상이 가십니까? 이거 허위 조작 가짜 아닙니까? 일단 저희 취재팀이 현재까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양식이나 사인, 그리고 오늘 보여드리지 않은 이 돈이, 돈의 소유자와 여러 내용을 종합해 보면 실제 잔고 증명이 맞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 돈이 실제 존재하는 가짜가 아니고 진짜 잔고 증명서라는 얘기인데 정말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도대체 왜 저 어마어마한 잔고 증명서가 김추주 씨의 집에 집무실에 있냐는 겁니다. 무슨 이유로 김추주 씨가 도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저런 엄청난 돈이 들어있는 잔고 증명서를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인지 정말 의아할 따름입니다. 저희 탐사 전화 온 취재팀은 저 정도 금액은 도대체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잔고 증명인지에 대해서 집중 취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당 잔고 증명원의 쓰임새에 대해서도 추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또 그 잔고 증명원이 실제로 저희 취재팀이 추적하는 회사와 연결되어 있다라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최고위층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놀라운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취재팀은 김추주 씨를 6개월여간 취재를 하다가 김추주 씨의 집 앞에서 김추주 씨 집무실로 들어가는 매우 익숙한 얼굴 한 명을 발견을 했습니다. 아,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돌아가신 것 같아요. 아, 어떤 분이 군청 가니까 꼭 이분을 데려가더라고요. 어디 여기 양성? 네, 양성 군청 가니까 꼭내민성이 군청도 그런데 네. 여기 장관들은 저분 일 있으면 아 거기 찾아보라고 안 와봤어요. 그러니까 군청도 그런데 원희룡 장관도 그랬다 하더라고요. 원희룡 장관도 원희룡 장관이 나왔으면 현재 장관이 나왔으면 아유 뭐 차이가 안 나잖아요. 네, 해당 영상 속의 인물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2의 국정농단 시리즈 3화 사우디 입건사업 의혹 마지막 편에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진실은 주장이 아닙니다. 진실은 증거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매체를 플랫폼으로 하는 열린공감TV는 지난 2020년 9월 언론 법인화한 이후 대한민국 정치적 격동기를 거치며 여러 특종 및 단독 보도 등을 통해 이슈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0년 6월부터 약 1년 9개월간 열린공감TV 법인은 경영권 분쟁이라는 내용을 거치며 시청자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했고 후원자들께는 크나큰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10월부로 모든 경영권은 법원의 최종 판결로 제자리를 찾아 원복되었으며 잠시 시민언론 더탐사란 법인명으로 사용된 것도 다시금 열린공감TV로 환원되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일부 법적 문제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지만 경영권 분쟁을 위법하게 촉발시키고 경영권 문제와 무관한 악마화에 올인한 자들은 절차에 따라 마땅히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잠시 난파됐던 열린공감TV는 찢어진 독과 돗대를 고치고 진실의 바다를 항해합니다. 열린공감TV는 정치, 사회, 문화 등 다방면의 포괄적 이슈를 다루는 채널로 변모하며 탐사보도 전문 채널로는 탐사전을 오늘 만들었습니다. 탐사전을 오는 독립언론사로서 시민의 자발적 후원으로만 운영되며 정치권력, 자본권력, 검찰권력 등 우리 사회의 공적 시스템의 오작동을 지적하고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보도를 목표로 합니다. ARS 후원 안내 1877-0809를 통해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안 실망하고 떠났던 구독자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악마와의 오해하고 불신했던 분들도 한 분 한 분 진실을 알게 되어 잠시 멈췄던 후원과 응원을 다시 시작해 주시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다시금 열린공감TV 호가 의혹의 어두운 바다를 진실을 찾아 항해할 수 있도록 등대가 되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